차상현 감독이 이끄는 CSKA 타치입니다. 1번전의 센터 이곤, 2번 센터 김현정, 3번 라이트 알리, 4번 라이트 최승주, 5번 센터 김유리, 6번 레프트 이소영, 오늘 경기 제1 리베로 한다혜 선수입니다. 네, 최승주 선수가 4번 자리부터 나오고 오늘은 이곤 센터가 선발로 나옵니다. 예. 최근 경기 때는 최승주 선수가 뭐 센터로도 기용됐던 적이 있었고 네. 역시 최승주 선수 하면 어떤 포지션에 갖다 놔도 제 역할을 다 해주는 선수인데요. 김종민 감독이 이끌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1번 자리 레프트 유소연, 2번 센터 배윤아, 3번 레프트 문정원, 4번 라이트 파규, 5번 센터 정대영, 6번 센터 이효희, 제1리베로 임명옥 선수입니다. 네, 유소연 선수가 오늘은 먼저 나오네요. 그리고 파규 선수가 아무래도 요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4번 자리부터 시작을 하는 도로공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과연 GS칼텍스가 승리로 장식을 할지 아니면 한국도로공사가 퐁당퐁당 승수를 쌓다가 이제는 연승으로 갈지를 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경기는 남영수 주심과 이명현 부심이 배정됐고 유혜자 경기감독관, 화면 오른쪽 왼쪽엔 유근강 심판감독관이 오늘 경기 함께하겠습니다. 1세트 서브권을 쥐고 있는 GS칼텍스입니다. 두 팀 간의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2승 1패로 앞서가고 있는 GS칼텍스. 사실 두 팀 간의 지난 세 번의 맞대결에서는 리시브 효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두 팀 다 리시브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다만 공격에서 조금 GS칼텍스가 앞섭니다. 그렇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린 뒤에 파트의 오픈, 디그 성공 한다해 왼쪽으로 줍니다. 퀵오픈, 디그 성공 임명옥, 이효희, 파트의 강타, 뒷공간 지켜내고 있는 이소영. 이번엔 오픈 잡았습니다. 초반부터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배윤아 터치아웃 됐습니다. 배윤아의 득점. 두 팀 다 정말 위치 선정, 수비 위치 선정 너무 좋았는데 예. 배윤아 선수가 결정을 냈다는 것은 의미가 크고요. 도로공사가 잘 되려면 배윤아 선수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 조금 전에 긴 랠리를 보니까 확실히 상대방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네요. 네, 이제 4라운드 후반이기 때문에 알 건 다 알죠. 예. 배윤아의 서브. 선취점에 한국도로공사. 이곤의 백토스 알리 대각 쪽을 지켜냈습니다. 왼쪽 오픈 스파이크 연타 직접 어택 커버 이볼이 넘어갔습니다. 이곤의 점프토스 퀵 오픈 어택 커버 올려줍니다. 언더핸드 연결 가운데에서 뚫어봅니다. 득점으로 갑니다. 김현정. 김현정 선수 많이 성장했네요. 예. 이전에는 사실 가는 볼 자체도 많이 없었는데 경기를 거듭하다 보니까 이제는 시간차에서도 스윙 자체가 자신감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비시즌 때 차상현 감독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라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동 공격 부분 탑 위에 올라와 있는 김현정. 이효희 백시로 갑니다. 문정원 가장 깊숙하게 꽂혔습니다. 저 지금은 의도적으로 밀어친 게 코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예. 그리고 나서 짧게 정대영 선수에게 얘기를 해줬던 이효희. 가장 깊숙한 코스로 오늘 경기 자신의 첫 득점 문정원. 2대1 경기당 평균 5.8 득점 서브 25 득점이 있습니다. 서브 멈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손에 정확하게 맞지 않았어요. 예. 미팅도 정확하지 않았지만 손 바닥에 맞지 않는다면 범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올스타 안혜진 선수와 함께 서브 부문 공동 2위에 올라와 있는 문정원. 알리의 서브 상단에 걸렸습니다. 서브 범실. 알리 선수의 서브가 네트에 걸리는 것보다는 사람이 길게 길게 때리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예. 조금 더 욕심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알리 선수가 시즌 초반부터 1라운드부터는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차상현 감독을 미소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줍니다. 이소영 직선 깎아서 올려주는 파투 뒤로 연결 유서연. 아, 그렇습니다. 유서연의 득점. 외국인 선수의 부재가 있을 때 유선 선수의 활약이 굉장했거든요. 예. 공수형 면에서 좋은 모습, 지금도 단신인데도 정말 자신감 있는 스윙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유서연의 오늘 첫 득점. 4대2 두 점차 오버헤드 패스. 이거 뒤로 가운데 후위 프로핀! 단독 프로핀! 정대영! 야, 1대1 상황이었고 사실 알리 선수가 백어택 2위거든요. 성공률 자체도 굉장히 높은 선수인데 네. 그 선수의 공격을, 백어택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알리 선수의 후위 공격 성공률이 무려 41.6%. 네. 하지만 단독 블로킹으로 잡아낸 정대영입니다. 이곤 A 속공, 디그 문정원, 이효희의 연결, 뒤에서 때립니다. 터치아웃 정대영. 정대영의 연속 득점. 오늘 2위 세타의 볼 배분은 괜찮네요. 예.
그러자 바로 타임아웃으로 끌어가는 차상현 감독입니다. 그 공격이 지금 조금씩 볼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애들이 들어가면서 때리는 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힘이 조금 덜 받치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뛰어가면서 스피드를 좀 넣어서 안쪽으로 조금씩 넣어줘야 되고 빨리 원블로킹 가는 거 조금 더 신경 써서 때려줘야 돼. 유리 좀 더 빨리 준비해주고. 수비 그 저 동상까지 가는 건 괜찮은데 구석에 가는 건 유리야. 네가 왼손을 조금 더 밀어 넣어줘야 되고 서현이가 밀어 때리는 것까지 네가 봐줘야 된다고. 자자 초반이니까 괜찮고 하나 하나씩 잡아야 가요. 따라가. 괜찮아. 자 제스. 공격 성공을 해야 될 시점에서 계속해서 수비에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곤 세터에게 볼을 좀 네트 쪽으로 넣어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힘을 싣기에 조금 지금은 볼이 많이 벌어져요. 많은 GS 칼텍스의 팬분들은 GS 칼텍스의 봄을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6대 2 역점차 이곤 백신으로 갑니다. 터치아웃 표준주. 지금 한다의 리베로가 리시브가 완벽했고요. 표승주 선수가 라이트에서 때릴 때는 레프트 브로커들이 왼손을 정확하게 넣어줘야 돼요. 예. 그것이 원브로킹이든 투브로킹이든 무조건 왼손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 나현정 선수의 공백을 한다의 선수가 정말 잘 메워주고 있어요. 네, 리시브 성공률도 굉장히 높고요. 예. 넘어갔죠. 숨겨져 나가는 리시브가 됐고 차스폴치에스 이거 왼쪽 필버펫 이소룡입니다. 이전에 김유리에게 점유율 자체를 줬기 때문에 정대영이 반응을 안 할 수 없었고요. 네. 완벽하게 두 명의 브로킹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소영 선수가 브로킹과 브로킹 사이를 정확하게 봅니다. 두 명의 블로커를 뚫어내고 있는 이소영의 오늘 첫 번째 공격 포인트. 4대 6 두 점차 따라붙고 있는 GS 표승주. 문정원 서브에이스 표승주. 문정원 선수의 리시브가 흔들렸어요. 네. 사실 문정원 선수 하면 리시브에 안정감이 있는 선수인데 이런 예. 선수들에게 서브에이스가 나오면 기쁨은 두 배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동료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질 것 같은데요. 이효희의 연결. 정대영의 오픈 연타. 뚫었습니다. 정대영. 지금은 한다의 리베로가 미리 무릎을 꿇었거든요. 예. 충분히 수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인이 중심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수비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예. 오늘 경기 3득점째 정대영. 7대 5 정대영의 서브. 이곤 어렵게 살렸습니다. 어택커버 이 볼이 넘어왔습니다. 차스볼 도로공사. 필버펜 나갔어요. 아웃되는군요. 유서연의 공격 범실. 유서연 선수가 단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짧게 때려야 돼요. 예. 사이드 라인을 벗어나는 모습이고. 위에서 볼까요? 네, 밀렸죠. 예, 그냥 쭉 밀려나가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죠. 얼굴을 감싸주고 있던 유서연. 6대 7, 한 점 추가됐습니다. 김유리의 서브. 이효희 뒤로 라이트백 어택 블로킹 커버 알리가 올렸습니다. 이곤 왼쪽으로 빌버프 페인트 마중 나오고 있는 문정원 점프토스 뒤로 백 어택 나갔어요. 파튜는 들어오지 않았느냐라고 어필하고 그러자 이번에 또 손가락을 비비면서 터치아웃까지 마음이 급해졌어요. 파튜 선수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에요. 백 어택에서도 예. 9위고요. 성공률 자체가 30%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도로공사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예, 손가락의 움직임도 없었고 볼도 아웃이었습니다. 7대 7 동점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더핸드로 받아냈고 이효희 대윤아 알리디그 코를 보내는 이곤 왼쪽으로 줍니다. 오픈 스파이크 두 명의 블로킹 뚫어냈고 대윤아 뒤에서 유서연의 푸시 공격 잡았습니다. 앉은 채로 토스 라이트 백 어택 푸시 몸을 던지는 이효희 연결 넘어가죠. 그리고 이 볼을 높게 띄워서 넘겼습니다. 랠리 길어집니다. 뒷공간 잡아내고 있는 파투유 문정원 뒤에서 유서연의 연타 원핸드 캐치 김유리 넘어왔습니다. 차스볼 도로공사 가운데 후위 파투가 때립니다. 그리고 이 볼을 잡았어요. 백 어택 디그 아, 수비 좋아요. 이효희 유서연 블로킹 커버 이거 다시 뒤로 백어택 알리 역시 알리입니다. 알리오나 마르티뉴크 그리고 역전에 성공하는 GS 칼텍스 여기는 서울 장충체육관입니다. 이곳 장충과 김천에서 1, 2차전 경기는 모두 GS 칼텍스가 무실세트 승리로 장식을 했고 다만 최근 경기 김천에서 3차전 경기만큼은 드디어 한국도로공사가 이번 시즌 GS 칼텍스를 처음으로 잡았던 경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파트 공격 성공률도 굉장히 높았고 네. 또 팀 공격 성공률도 GS보다 한참 높았던 도로공사입니다. 그렇죠. 사실 보시다시피 파트 선수가 이 54.3% 이 정도의 성공률만 꾸준하게 나온다면 걱정이 없겠죠. 그래서 본패구는 확실하게 갈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 이어집니다. 왼쪽으로 박정아
2분 백어택 알리 이그 이 볼이 투수 푸쉬 득점으로 갑니다. 이소영. 이소영 선수 힘을 들이지 않고 빈 곳을 잘 봤습니다. 확실히 예. 초반보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긴 이소영이에요. 잘해요 이소영. 역시 팬이 많은 선수예요. 예. 그리고 오늘 경기 첫 번째 타임아웃 김종민 감독입니다. 아, 네 코스 크로스 잘 때리는 코스 다 수비 자리 위치 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반대로. 빨리만 때리면 돼. 어? 너무 길게 빠지지 말고 조금 안쪽으로 가라고. 갔다가 오면서. 하나 바로. 또! 박정 선수가 사실 대각이라든지 타점 잡는 이런 코스는 이제 4라운드 후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비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것 말고 다른 코스, 직선이라든지 브로킹 이용하는 것을 조금 더 시도를 해봐야 돼요. 예. 점수는 9-7, 두 점차로 앞서가고 있는 GS 칼텍스. 이제는 입장이 바뀐 김종민 감독의 한국도로공사입니다. 김유리의 서브. 뚝 떨어집니다. 뒤로 이동 속공, 터치아웃 배윤아. 배윤아 선수가 확실히 무릎 컨디션이 많이 올라온 듯하네요. 예. 움직임 자체도 좀 자연스럽고 점유율 자체도 이율 세타가 많이 주는 모습입니다. 3라운드까지만 해도 배윤아 선수의 무릎 상태는 아, 사실 경기하는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세이즌 서브 4득점의 이효희 짧은 서브 흔들렸습니다. 이거 뒤로 백어택 알리! 강력하네요. 예. 지금은 리시브가 흔들렸는데 알리 선수가 이렇게 결정을 내주면 사실 경기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최근 들어서 팀의 3연승에는 속공 점유율이 올라간 것과 알리의 공격 효율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알리가 이렇게 공격을 잘하는 것도 한 달 리뷰로의 안정적인 리시브가 있었고요. 예. 이제 첫 만족스러워했던 차상현 감독이었는데 하지만 연속 흐름으로는 가지 못합니다. 이소영의 서브 버블. 9-10 점수는 한 점차. 박정아 7년 만에 팬투표 올스타 선발 무려 8,198표를 받았어요. 네, 팀 이적 이후 팬이 더 많아진 박정아 선수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빈속공 손톱 공격이 됐습니다. 임명옥 오른쪽 오펜 타큐 마중 나왔습니다. 이소영 이건 다시 속공 빨라요. 김현정 GS 칼텍스가 윙, 삼각편대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초반에 예. 속공 점유율이라든지 센터를 쓰는 경우가 많이 적었거든요. 그렇죠. 후반 와서는 센터진들을 많이 이용하는 이고은 센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정, 김유리, 문명화 또 표준주 선수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죠. 왼쪽으로 줍니다. 그것은 상당한 각을 만들었던 파튜 뒤로 부트포 처리 알리 받쳐주는 임명옥 이효희 가운데에서 들어봅니다. 볼 던지고 있는 이소영 빅어펜 파츄의 디그 이효희 카운터 백 어택 어택하면 직접 올리는 박정화 왼쪽 갑니다. 오픈 스파이크 꽂힙니다. 파츄 파츄 선수가 한국생명전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예. 사실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비 이후에 반격 과정에서 좀 공격력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가게끔 이렇게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좋네요. 예. 파튜 오늘 경기 2득점자 하지만 성공률은 아직까지는 낮습니다. 네. 배윤아의 서브 한다해 2분 백업은 표승주 3득점에 표승주입니다. 이건 세터가 센터진을 확실하게 걸어놓고 지금 윙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두 명의 브로킹이 촘촘하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정대영 포함한 사이드 쪽에 블로커 간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네, 높이도 좀 낮아질 수 있고요. 예. 김현정의 서브, 짧은 서브로 쳤습니다. 가운데에서 시간차! 뚫었습니다. 파튜! 이제 2득점자가 됐습니다. 네, 파튜 선수를 이제는 기다리기만 하지 않는 이유일 세터예요. 예. 가운데로 불러들였다가 아니면 가운데서 나가면서 예. 시간차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타점으로 승부를 거는 유형은 아니잖아요. 네, 힘으로 또 결정을 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요. 예. 11-12 한 점차 문정원의 서브 이고 백에 김유리 아하, 하지만 밀렸어요. 아웃되는군요. 김유리의 공격 범실 밀리기는 했지만 지금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12-12 동점 아주 팽팽한 접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1세트 중반입니다. 서브 부문 공동 2위 세트당 평균 0.333개 서브 에이스 문정원
흔들었습니다. 이곤 뒤로 알리의 강타 블록아웃 알리. 확실히 GS 칼텍스가 안정감이 있습니다. 네. 알리의 큰 공격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리시브가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지난 시즌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김선희원 보시기에 V리그 네. 데뷔했을 때 1, 2라운드 때 알리와 지금의 알리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점이 일단 살아있고요. 그리고 스윙 자체가 좀 빨라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3득점, 후위에서 2득점째 알리. 서브 길게 이효이. 파초의 강타 볼 던졌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됩니다. 이 볼을 넘기는 한다해입니다. 여기저기서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패스페이트 득점 이효이. 역시 빈자리를 잘 봐요. 예. 이렇게 상대팀 세터가 전위에 있을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욱더 준비를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라이트 수비라든지 레프트 사이드 수비들이 조금 더 촘촘하게 메어 있어서 예. 패스페인팅 정도는 뒤에서 커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13-13 동점. 이고 왼쪽으로 길 높은 라인 밖으로 갑니다. 자, 오늘 특히나 이렇게 좀 각을 만드는 공격의 레프트 전위에서 나왔을 때는 대체적으로 좀 많이 벗어나는군요. 벗어나는 이유가 토스가 벌어진 부분도 있지만 예. 전위 레프트들의 수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좀 더 빼때리려다 보니까 사이드 라인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상대방 전위 레프트의 위치 선정이 아주 좋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고 왼쪽 갑니다. 푸트볼 처리. 어택 커버 한다 해. 이골 뒤에서 킬고픈 라인 안쪽에 꽂힙니다. 표승주. 팀이 어려울 때는 항상 표승주가 있습니다. 14-14 동점. 안혜진 그리고 강송휘 선수가 들어옵니다. 네, 지금 공격수 3명을 만들어가는 차소영 감독이죠. 네. 서브 부문 공동 2위 생애 첫 올스타의 안혜진 선수입니다. 안혜진 선수가 51,315표를 받았어요. 하지만 걸리는군요. 서브 멈춘. 앞서 아니, 인터뷰 네. 때도 상당히 귀엽게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네, 정말 신선하죠. 예. 이렇게 신입급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해준다면 팬들은 신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럼요. 그리고 오늘 1월 12일 자신의 생일을 맞이하고 있는 이원정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서브는 정대영. 스크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네요. 예. 정대영 선수가. 15-14. 8초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정대현. 짧게 쳤습니다. 넘어갔어요. 길었고 다이렉트 배윤아. 정대현의 날카로운 서브와 배윤아가 합작한 작품이었습니다. 16-14 두 점을 앞서가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장충입니다. 오늘 경기 들어서 알리 선수는 3득점의 공격성 공률 30% 범실 1개, 파투는 2득점 범실 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과 공격 점유율 면에서는 알리 선수가 더욱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공격 성공률에선 근소하게 앞서가는 파트. 다만 또 이 공격 효율에 대해서는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효율에서는 알리가 조금 앞설 수 있고 특히 백어택에서는 알리가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예, 김산 위원이 헐 이러시는 줄 알았어요. 네, 월등히 앞섭니다. 예. 득점 부문 5위에 올라와 있는 알리와 오픈 공격 성공률 5위에 자리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짧은 서브 흔들었습니다. 백어택 알리의 푸시. 중간에 커트 이원정. 왼쪽으로 줍니다. 박정하 연타 어택 커버 빙글 돌았습니다. 짧게 속공 이원정 뒤로 백어택 페인트 수비가 됐어요. 가운데 후위 알리 팔꿈치 디그 달려갑니다. 박정하 연결 때리지 못합니다. 안혜진 A 속공 정대영 이원정 빅오픈 밖으로 갑니다. 나갔어요. 박정하 공격 범실. 이원정 세터가 지금 마음이 좀 급해요. 예. 조금 더 볼끝을 살려줘야 되고요. 이원정 빠지고 다시 이효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점수는 15-16 한 점차 김유리의 서브. 앞서 김유리의 서브 때 연속 득점이 나왔던 GS 칼텍스였습니다. 네, 멀리서 서브를 구사하기 때문에 낙차가 심하죠. 예. 살짝 나갔네요. 길었군요. 서브 범실. 하지만 지금 길이감과 코스는 굉장히 예리했거든요. 네, 김리 선수 서브 범실은 조금 있지만 들어가기만 하면 사실 상대 리시브들은 어려움이 있죠. 예, 회전이 전혀 없었고요. 네. 엔드라인 살짝 벗어났습니다. 공 한 개 정도 차이였습니다. 17-15 이효희의 서브. 길었습니다. 어렵게 살려냈고 이 볼이 넘어갑니다. 안혜진 선수가 오버넷이 나올 수밖에 없는
리시브된 볼이 굉장히 길게 나왔잖아요. 강소희 선수가 공격도 공격이지만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거든요. 네. 이것을 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자리를 잡았어. 잡아줘야지. 리시브 하는 사람들 좀 더 안정감을 가지고. 추가하라고 넣었는데 그거 하면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자신있게. 불안해서 그래, 불안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불안해서 그렇다고. 자, 제가 괜찮아. 자, 제스! 지금 리시브가 좀 흔들리긴 하지만 제스 칼텍스가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예. 본인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다라는 서상현 감독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렇죠. 사실 1라운드부터 이번 시즌 초반부터 제스 칼텍스의 리시브 라인은 좀 헐겁게 느껴졌는데 네. 최근 상승세를 그릴 때는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네, 그때는 또 표승주 선수가 코트를 지키고 있었고요. 예. 강소희 선수가 조금 더 성장하려면 리시브에 대한 이 불안감을 없애야 됩니다. 그렇군요. 8대 15 점수는 석점차로 벌어졌습니다. 이효희, 강소희, 안혜진 뒤로 최고팬 뚫었습니다. 이소영 선수가 달라진 것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 높은 브로킹에 있을 때는 브로킹을 이용하는 공격 때 지금도 영리했어요. 그렇습니다. 뚫어내고 있는 이소영 역시 직선 쪽 손끝을 보고 겨냥을 하는군요. 이소영, 문정원, 이효희 시간차 왼손으로 푸시. 안혜진 뒤로 뺐습니다. 알리의 강타. 블로킹 커버 임명욱. 백토스 낮은 볼 처리합니다. 잡았습니다. 안혜진 뒤로 알리. 하트 리그 다이렉트로 김현정. 정말 두 팀 다 수비 집중력 너무 좋고요. 예. 김현정 선수의 결정력도 좋았습니다. 아, 경기의 내용이 정말 볼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 네. 경기는 왜? 사인 미스야? 아니 지금 봐봐, 일부러 백비에 가운데 타임자 넣을 필요 없어. 넣고 사이드로 찢어도 상관없다고. 자, 해. 서브가 세니까 가운데로 모을 때, 약할 때는 모으고 셀 때는 좀 벌려놓고 하라고. 가만있어! 바로 조금 전에 나왔던 박정하 선수가 네. 일단 언급결에 왼손으로 시간차를 밀어넣긴 했는데 사인 미스였는지부터 먼저 확인했습니다. 네, 유일세터의 손가락 사인을 박정하 선수가 잘못 본 것 같고요. 예. 서브가 강할 때는 사이드 공격수들 가운데로 들어보내지 말고 예. 벌리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렇군요. 뭐 굳이 시간차를 네. 쓸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렇죠. 문정원, 이효희, 빈석고, 딜길, 안혜진 7골픈으로 갑니다. 꽂힙니다. 알리. 알리 선수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 공에 힘이 실리고, 물론 지금 안혜진 세터의 백토스 자체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예. 힘은 배가 될 수 있고요. 오늘 장충체육관을 가득 메워준 배구 팬들 앞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있는 알리. 왼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이고은이었습니다. 이소영의 서브. 이효희 뒤로 7골픈 브로킹. 지스 칼텍스 오늘 경기 첫 번째 블로킹 김현정. 오늘 박정하 선수가 보이지 않네요. 득점도 없고 지금 컨디션이 좀 떨어진 모습들이고 예. 두 명의 브로킹이 지금 합작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김현정입니다. 가장 먼저 간소희의 손에 걸렸어요. 네, 그렇죠. 예. 기록상으로는 김현정의 블로킹으로 기록됐습니다. 역전에 성공한 지스 칼텍스 위기에 빠져있는 도로공사 직선으로 꽂힙니다. 문정원. 문정원 선수 항상 제가 경기 때 이야기하지만 왼손잡이가 왼쪽에서 2단 공격을 때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정말 볼을 다루는 센스가 좋은 선수예요. 예. 아, 문정원 선수를 아주 열렬히 응원하는 한 남성 팬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문정원 선수는 언제나 옳다. 비치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선수가 그 피켓을 본다면 예.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19대 19 동점이 됐습니다. 유서연 불러서면서 흔들립니다. 서브에이스 유서연. 지금 이 시점의 서브 에이스는 일정 이상의 분위기를 가져갈 그럼요. 수 있겠습니다. 가뜩이나 이 서브 득점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네. 도로공사보다는 흐름과 페이스가 좀 제스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사인 범실도 있었고요. 공격 예. 결정력도 나지 않았었던 도로공사인데 야, 분위기를 또 바꾸는 서브네요. 그렇습니다. 20대 19 유서연의 서브 이어집니다. 좀 더 길게 벗어납니다. 서브 범실. 서브 에이스 이후에 다음 서브를 넣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해져야 돼요. 예, 벤치에서도 김영래 코치의 표정이 굉장히 초조해졌는데요. 네. 안혜진 선수가 빠졌고요. 서브는 이고은.
서브 범실 4개, 2개. 이효일 시간차 잡았습니다. 이 골의 연결. 붙었죠? 붙은 골 알리우프 킥 파티! 역전과 재역전을 거듭하는 GS와 한국도로공사입니다. 파츠 선수가 코스를 읽기도 했지만 지금 이고은 세터의 볼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네. 사실 공격을 처리하기 급급했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는 또 스윙이 조금이라도 커지게 되면은 네트에 닿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전혀 가늠이 안 가는 예측이 안 되는 경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21대 20 페유나의 서브. 판다해 흔들립니다. 이고은 오픈 스파이크 푸시로 처리합니다. 찬스볼 왼쪽으로 줍니다. 파투 터치아웃 되나요? 파투의 득점. 이제는 두 점 차 앞서가는 한국도로공사. 파투 선수 많은 득점은 아니지만 효율 높은 득점이에요. 지금 점수 때는 득점이 나와야 되는 도로공사인데 예. 파투 선수가 또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22대 20 점수는 두 점 차. 배윤아 아주 중요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서브에이스 페유나! 쐐기를 박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사실 20점 이후의 위기대처 관리에서는 도로공사가 예. 조금 더 앞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첫 세트에서도 20점 이후의 집중력이 더 좋은 도로공사입니다. 유서연과 배유나의 결정적인 서브에이스가 나오고 있어요. 네. 좋은 서브에이스죠. 예. 23대 20 표승주. 계속 리시브가 흔들리고 있는 GS 칼텍스. 오픈 강타 뒷공간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의 세트포인트. 글쎄요, 초반 중반까지는 GS 칼텍스 괜찮았는데 예. 이 후반에는 확실히 좀 연륜이 있는 노장 선수가 있는 도로공사가 집중력이 좋습니다. 게다가 도로공사 선수들은 지금 흥국생명과의 5세트 승부 네. 2시간 17분 혈투를 거친 뒤에 이틀밖에 쉬질 못했거든요. 네, 오늘 좀 걱정이 됐었는데 예. 그 걱정이 필요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표승주 이번엔 리시브가 됐고 이고 뒤로 알리 어택커버 다시 어렵게 올라갑니다. 이 볼이 애매하게 올라가는군요. 뚫었습니다. 표승주 리시브를 할 때 두 선수 사이에 오는 공들이 있습니다. 그때 콜사인을 먼저 해줘야 되거든요. 예. 서로 미루다 보면은 받는 사람 입장도 조금 안정감이 없고요. 그렇죠. 지금 한달 선수와 지금 표승수 선수가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 사인을 빠르게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김현정 빠지고 김채원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서브가 안정감이 있는 선수고요. 21대 24 이제는 서브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입장의 GS 칼텍스. 도로공사 세트포인트. 이효일 파트 블로킹 커버 이곤 김채원 올려줍니다. 알리의 강타 임명호 그리고 이 볼을 띄웠습니다. 파트 오버핸드 패스 이곤 빠르게 왼쪽으로 많이 날아가는군요. 방향만 살짝 틀었습니다. 오 라인에 걸칩니다. 행운의 득점으로 1세트를 끝내는 파투. 네, 파투 선수 오늘 효율 높은 그런 득점들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공격들 참 오늘 좋습니다. 아, 왜 많은 배구 팬분들이 배구에 열광하는지를 보여줬던 경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도롱사 선수들 체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 0. 저희는 2세트로 가겠습니다. 서울 장충체육관입니다. GS 칼텍스와 한국 도롱사의 팀 간 4차전 경기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김산희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전의 재역전, 재재역전까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하기 어려운 1세트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브로킹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한국 도로공사고요. 네. 정말 중요할 때 서브에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1세트를 가져갔던 도로공사입니다. 결정적이었죠? 그렇죠. 그 서브에이스 두 개가 어쩌면 오늘 경기를 좌우지할 수 있겠죠. 네. 바로 앞서 보여줬던 유서연 선수의 20득점을 만들었던 서브 득점이 있었고 그리고 쐐기를 박았던 23득점째의 배윤아의 서브에이스였어요. 네, 중반까지 리시브의 안정감을 가져갔었던 GS 칼텍스인데 네. 그 분위기를 또 바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1, 2라운드 4승 1패를 GS 칼텍스가 기록할 것이다. 많은 배구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한 전문가들이 없었어요. 저 또한 사실 GS 칼텍스가 이렇게 잘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고 예. 사실 이러다가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싶었지만 지금
4라운드에서는 무려 셧아웃 승리가 3승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디펜딩 챔피언인 한국도로공사 입장에서는 네. 사실 이바나 선수의 온전치 않았던 몸 상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 좋았던 내용들이 있었던 터라 네. 시즌 초반부터 굉장히 어렵게 이번 시즌 라운드별로 풀어갔습니다. 네, 일단 배우나 선수의 컨디션이 완벽하지 못했고 부상이 좀 많은 올 시즌이에요. 그래도 꾸역꾸역 잘 버티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세현부터 출발, 배우나 문정원 파티우 정대영, 이효이순, 김현정이 1번 서버, 알리, 이소영, 김유리, 강소휘, 이고은 순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세트는 표승주가 아니라 강소휘 선수가 먼저 나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중계방송을 하면서도 지금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네. 장충체육관에 빈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선수 때도 장충체육관이 이렇게 가득 메운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예. 물론 최근 들어서 뭐 우리카드도 배구를 잘하고 네. 제스칼텍스도 정말 잘하다 보니까 네. 더욱더 많은 분들께서 배구 팬분들이 아니신 분들도 이제 찾아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워낙 재밌는 배구를 하고 있는 제스칼텍스이기 때문에 팬들이 예.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재밌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성적도 좋기 때문에 팬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찾아오는 것 같네요. 빈틈없는 경기 2세트로 들어갑니다. 레시브 핸들링 뒤에 넘깁니다. 찬스볼 도로공사 임명옥 이효이 백에이 배우나 오늘 배윤아가 많이 보이네요. 예. 사실 통합 우승을 할 때 박정아라는 좋은 공격수가 있었지만 네. 보이지 않게 배윤아 정대영이 하는 활약들도 굉장했습니다. 그럼요. 배윤아 선수가 오늘 5득점째인데 파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네. 있습니다. 점유율 자체를 많이 가져가는 이유 세터예요. 예. 이건 속공으로 갑니다. 디그. 어렵게 연결이 됐고 넘깁니다. 차스폴치 스칼텍스. 오! 여기까지였군요. 한다혜 선수가 몸을 던지긴 했는데 충분하게 다음 연결이 될 정도로 띄우질 못했어요. 사실 한다혜 리베로가 무조건 받아야 되긴 하지만 저 포지션 자체는 사실 한다혜 것이 아니거든요. 네. 라이트 후위에서 커팅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군요. 2대0 2점차. 이거는 태거팬 파티의 디그. 자, 단번에 허용하는 실점이 별로 없는 도로공사입니다. 길게 알았어요. 때렸습니다. 배윤아 공격 범실. 배윤아 선수의 스타일을 이성훈 선수가 빨리 캐치했어요. 예. 지금은 브로킹을 하다가 뺐거든요. 그것이 득이 됐고요. 보시죠. 예, 두 손을 내리고 말은 이소요. 이럴 때 공격수들은 좀 당황한다면서요? 그래서 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상대 브로킹이 본인이 읽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뭔가 좀 내 속마음을 많이 들킨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죠. 예, 푸시로 처리합니다. 배윤아. 배윤아 선수 지금도 노마크였는데 때려야 되거든요. 네. 물론 상대가 지금 수비 범실이 나왔지만 때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예, 확실한 노마크였는데요. 네. 점수는 3대1 2점차. 배윤아의 서브. 벌써 오늘 경기 7득점째. 양팀 합계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는 선수입니다. 이건 아지체르토스. 킹오픈 블로킹! 정대영 선수가 GS칼텍스를 만났을 때 블로킹 개수가 오늘 경기 전까지 3경기에서 5개밖에 없었어요. 네, 그렇죠. 오늘은 첫 세트에 하나, 지금 두 번째 세트에 하나. 예. 두 개 다 주공격수의 코스를 읽고 있거든요. 그렇죠. 역시 현역 미들 블로커 가운데 베테랑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정대영. 4대1 석점차. 한혜진 백토스. 킥오픈 잡았습니다. 뒤로 뺐습니다. 파튜! 한다의 디그. 그리고 왼쪽으로 이소영 뚫었습니다. 이고은 세타가 나가고 안혜진 선수가 들어왔는데 예. 두 선수 다 지금 공격수가 때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볼들을 올려주고 있어요. 네네. 이고은 세타는 좀 네트에서 벌어지고 또 안혜진 세터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죠. 힘을 실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차분하게 공격수가 때릴 수 있게 올려줘야 돼요. 지금도 이소영이 퀵오픈을 때리기까지는 너무 길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때린 뒤에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네네네. 2대4 2점차 서브 길게 나가네요. 벗어났습니다. 알리의 범실. 자,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쓸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쓰는군요. 네, 확인을 하고 가는 차서영 감독입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흐름상으로도 네. 많이 상대방에게 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GS칼텍스 팀에서 서브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조금 전 탑스핀이 걸리면서 옆에서 잡는 화면이라면 시계 방향으로 볼이 도는 상황일 텐데 보시죠. 여기입니다. 브이캠. 오, 맞는 접점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번 시즌부터는 아시다시피 볼의 둘레가 아니라 닿는 네. 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접지면이죠. 그렇죠. 볼이 코트 바닥에 눌려서 좀 찌그러지는 그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유문강 네. 심판감독관. 다시 한번 보시죠. 예, 한번 여기서 정지화면으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거든요. 네. 닿는 면에서 정확하게 볼이 눌렸을 때. 여기네요. 예, 예. 제가 좀 빨랐네요. 확인 결과 인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인이었습니다. 서브에이스 알립니다. 참 애매할 수 있는데 차정현 감독이 또 확인한 것이 큰 득점이네요.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네. 김종민 감독이 감독관석에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렇죠. 네. 서브 득점 알리. 점수는 3-4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번에 비디오 판독 기회를 남겨놓고 있는 CS 칼텍스. 오늘 경기 서브 1득점에 5득점째 알리. 이효의 왼쪽으로 드롭은 터치아웃 됩니다. 파투 선수가 지금 잘 밀어쳤어요. 예. 파투 선수가 이전에도 김종민 감독이 작전 타임 때 경기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밀어때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밀어때릴 줄 알거든요. 예. 지금도 밀어때렸기 때문에 득점이 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5-3 두 점차 문정원의 서브. 강해요. 안혜진 강초회 강타 잡았습니다. 언더핸드 연결. 이번엔 오픈 스파이크. 원하는 캐치. 그게 좋고요. 그리고 이소영 왼쪽으로 강성의 푸시. 받쳐주고 있는 정대영. 왼쪽 갑니다. 빌거튼. 맞고 나갔죠. 터치아웃 됐습니다. 파투의 득점. 파투 선수 지금 본인에게 가는 볼 자체가 완벽하지 않았는데 예. 본인이 갖고 있는 테크닉으로 잘 때렸고요. 파투 선수는 대각보다는 직선, 안쪽 스윙이 좋은 선수거든요. 예. 수비라든지 브로킹, 라이트 브로킹들은 오른손을 정확하게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소영의 손끝을 보고 때렸던 파투, 계속해서 문정원. 참 문정원 선수 서브를 때릴 때 위치 저희가 잡아드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저도 사실 셋업을 할 때 예. 문정원 선수의 서브를 머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만큼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예. 리시브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가장 깊숙한 곳에서 좀 마치 스트레스 기능을 쓰다가 나오는 것 같은 숨어있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4-6 두 점차. 이효희 가운데서 개인 시간차 어택 커버가 됩니다. 아 오늘 수비 집중력이 대단한 도로공사인데요. 파튜 올려줬고 점프스 왼쪽으로 한소희 연결 넘겼어요. 살아있습니다. 안혜지 뒤로 백어택 수비가 됐습니다. 다시 넘어가죠. 찬스 포인트 CS 칼텍스. 이소영 안혜진 시간차 강소희. 이에 앞서서 강소희 선수가 네. 공격을 시도했을 때 바로 득점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볼이 너무 많이 벌어졌거든요. 때리고 나서 지금 안혜진 선수의 머리를 툭 쳤어요. 그러니까요. 강소희 선수가 예. 천천히 하라는 제가 봤을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세요. 그냥 안혜진 선수는 진짜 좋은 네. 예. 참 성격이 좋은 선수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트 상단에 걸렸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물론 점수가 좀 뒤쳐져 있지만 분위기를 가져왔을 때 조금 천천히 서브를 넣어줘야 되는데 예. 급해요. 점수는 7-5 두 점차. 파트의 서브 플로터 서브로 구사를 했습니다. 가운데 후이 알리 터치아웃 됩니다. 알리는 오늘 6득점째. 알리도 높은 정대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유세현을 보고 잘 때려줬어요. 예. 알리가 힘을 내자 장촌 체육관이 떠들썩해지고 있습니다. 6-7 김유리 문정원 이효희 에이석공 직접 어택 커버 하지만 블로킹 득점. 지금은 호흡 자체가 완벽하지 못했고요. 예. 수비하고 리시브한 이후에 다른 선수들이 이 정도는 커버 플레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볼이 좀 높기도 했고 네, 준비가 좀 늦었네요. 예. 임명욱 선수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 경기 팀 두 번째 블로킹의 CS 칼텍스 김유리 이효희 빌거펜 유서연 터치아웃 됩니다. 유서연 선수 정말 잘 때려주네요. 예. 점수는 8-7 한 점 차입니다. 장충체육관입니다.
GS칼텍스는 30.4%의 공격 성공률, 한국도로공사는 34.6%, 조금 높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GS칼텍스가 한국도로공사보다는 지금 강타 비중이 더 많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힘으로 좀 승부하는 모습들이 있고, 예. 조금 노련한 도로공사는 뭐 TV라든지 연타라든지 빈자리를 잘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점수는 한 점 차. 정대영의 서브. 강소희 점프 뒤로 라이트 백 어택 연타. 이효희 가운데 후위 브로킹. 나이스 브로킹. 김현정과 강소희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김현정 선수도 올 시즌 다음 시즌이 기대되는 선수예요. 예. 가운데 백 어택 파트의 공격 잡아내고 있는 김현정. 높이도 상당합니다. 예. 사실 이번 시즌이 김현정 선수에게는 정말 배구 인생의 전환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다시 찬스 볼 왼쪽으로 갑니다. 킬고펜 알리. 아, 수비 좋아요. 문정원 왼쪽에 오픈 스파이크. 아, 유서연입니다. 유서연. 9대 8. 확실히 테크닉이 좋은 선수예요.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신장이 조금만 컸다면. 아, 그렇죠. 네, 전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선수인데 물론 예.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선수들의 신장이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174cm인 유서연 선수인데 한 10cm만 더 컸다면 대박이었겠죠. 주름 잡았겠죠. 네. 참 배구 센스가 있는 선수예요. 예. 9대 8 빙글 돌아 올려줍니다. 뒤에서 알리 강타 꽂힙니다. 알리 선수가 지금도 볼끝을 살려줬을 때와 이전에 백어택은 볼끝이 좀 죽었거든요. 예. 세터들이 알리 선수에게 빨리 줄 것이 아니라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지금 같은 토스를 올려줘야 돼요. 그렇군요. 타점이 굉장히 좋네요. 오늘 경기 알리가 보여준 타점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9대 9 동점 안혜진 서브 공동 2위.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효희 뒤에서 푸시로 처리합니다. 오버핸드 패스 한다혜 오른쪽 오픈 스파이크. 하지만 파튜와 이효희 선수가 그냥 서로만 바라볼 뿐. 그렇죠. 다리가 그냥 얼음이 됐어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예. 보이는 사람이 먼저 잡아줘야 되고 원칙으로 따지자면 파튜가 잡아줘야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 보시죠. 아하, 파튜가 잡아주는 게 좋겠네요. 그렇군요. 예, 이런 플레이가 경기 중에 한 두어 번 나오면은 그날 잘 안 풀리는 날이거든요. 분위기가 살 수 없겠죠. 예, 연타 처리 브로킹. 이소영 끝까지 상대의 폼을 읽고 있었어요. 예. 유서연 선수가 강타가 아닌 연타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떴습니다. 그렇죠. 공격을 봐봐. 나오면은 천천히 들어가야지. 미리 들어가면 세트 플레이하고 틀리잖아. 그리고 파튜 연습할 대로 네가 잘 때리는 코스 때리면 안 돼. 쟤들이 네 다 안단 말이야. 연습했잖아. 크로스 때리는 연습했단 말이야. 그렇게 대고 때려 그냥 길게. 아해더 어떻게 보면 파튜 선수는 친정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튜 선수의 안쪽 각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반대쪽을 준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브로킹이 있더라도 시도를 해보라는 김종민 감독의 질문이죠. 예, 바로 파큐 선수의 자신의 첫 팀이 바로 GS칼텍스였고 네. 이제는 한국도로공사 선수인 파큐. GS칼텍스 때는 등록명이 듀크였잖아요. 네, 저는 아직도 헷갈립니다. 예. 듀크인지 파튜인지. 네. 풀네임은 파토 듀크입니다. 이효희 뒤로 이동 공격 뚫었습니다. 배윤아. 사실 1세트에 비해서 2세트는 배윤아 선수의 존재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배윤아 선수에게 볼을 좀 많이 줘도 괜찮겠네요. 예. 지금 점프 자체도 좀 되는 모습이고 사실 테크닉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볼을 줘도 괜찮겠습니다. 예. 10대 11 한 점 차. 유서연 한다혜 안혜진 A속공 직접 어택 커버. 한다혜가 왼쪽으로 열었습니다. 붙은 볼 푸시 처리 브로킹. 문정원과 배윤아, 배윤아의 블로킹. 두 명의 선수가 촘촘히 매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코트에 넣으려는 것보다는 예. 터치아웃이라든지 아니면 센터 블로킹 뒤에를 봤었어도 좋았겠어요. 예. 타임아웃 이번엔 GS칼텍스. 자 현정아, 혜진아 잘 생각을 해야 돼. 자 리시브가 되면은 지금 그 정도 떠가지고 안 되고 지금 올라오는 걸 보고 지금 제가 완전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빨리 때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잡고 있다가 된 거를 빼주고 조금 안 좋았다 있는 안 좋은 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버려봐. 그래야 네가 빨리 그걸 생각하고 지금 빨리 컨디션 괜찮아지면 자 성현도 다 준비해 주고 자 카바 할 수 있는 것들 깊게 들어가서 카바 건져내야 돼 그거 지금.
자, 제스. 안혜진 세터에게 리시브가 됐을 때는 상대도 마크를 한다, 예. 속공을. 그렇기 때문에 좀 떨어진 볼들을 속공으로 올리고, 지금 알리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리시브가 됐을 때는 김현정 이용하는 알리를 쓰라는 거거든요. 예. 자, 다만 GS칼텍스의 리시브 효율이 지금 10%대 중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많이 떨어지네요. 예. 조금 전에 블로킹은 문정환 선수의 블로킹 득점이었습니다. 11대 11 동점. 유서연. 아, 유서연 선수가 오늘 서브 에이스도 있었으나 이렇게 좀 길게 아웃되는 범실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네, 작전 타임 이후에는 서브를 좀 안정감 있게 가져가야 되겠죠. 네, 예, 범실 3개째 유서연. 김현정의 서브 12대 11 오늘 5득점. 이효희 뒤에서 받쳐줍니다. 유서연의 연결 강타. 천에게 성공합니다. 지금은 안쪽보다도 브로킹을 이용한 공격이고요. 예. 파튜. 파튜가 지난 경기보다 컨디션은 더 좋아 보여요. 예. 지난 한국생명전에서는 사실 감기가 좀 걸렸었던 파튜거든요. 네네. 물론 선수들마다 각기 다르겠습니다만 김산휘 위원은 며칠 쉬고 경기가 가장 컨디션 유지에 좋았나요? 저는 일주일 쉬고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아, 우리 리그의 어떤 일정을 감안해 봤을 때는 네. 아, 굉장히 베스트 컨디션이 나오기 어려운 맞습니다. 점프 가운데에서 정대영 연타 뚫어냅니다. 정대영의 득점 오늘 5득점째 확실히 노련해요. 정대영, 배윤아는 이렇게 3명의 브로킹이 왔을 때는 힘을 들이지 않거든요. 예. 리바운드 플레이를 하려는 듯한 공격인데 안고 떨어질 수 있게끔 예. 잘 때려줬어요. 배윤아의 서브 13대 12 정대영 선수와 배윤아 선수가 탈출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차로 때립니다. 끌었다가 때렸던 이소영, 이효희 왼쪽으로 갑니다. 파튜 브로킹! 얼리! 그리고 승부는 원점! 볼이 짧았기 때문에 지금 직선을 때리더라도 브로킹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파튜 예. 선수에게 조금 더 볼을 길게 줬으면 좋겠네요. 네. 두 손에 정확하게 걸리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예, 김종민 감독. 안쪽 때리지 말라니까. 그러니까요. 알리의 서브. 임명욱, 이효희 왼쪽 갑니다. 파트의 푸쉬. 잡아내고 있는 안혜진 뒤로. 강소희 리바운드가 됩니다. 유서연. 다시 이효희. 정대영 원핸드 캐치. 좋아요. 좋은 수비가 이어졌습니다. 강소희. 이효희의 셋업. 끌었습니다. 정대영의 득점. GS칼텍스 선수들이 이후의 세터의 패턴을 알아야 되는 것이 다른 세터들과 다르게 수비 이후에 중앙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네. 시간차 공격. 지금처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와서 리딩 브로킹을 해줘야 됩니다. 예. 사실 뭐 이효희 선수 포함한 베테랑 세터들 같은 경우는 랠리가 좀 길어진다 싶으면은 의외로 또 빠른 공격으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상대 허를 찌르는 토스를 많이 하죠. 예, 수비가 되었습니다. 푸시로 처리합니다. 정대영. 자, 지금은 실점이 날 뻔한 상황의 도루공사였는데 네. 정대영의 득점이었습니다. 그러자 차성현 감독이 한 차례 남영수 주심에게 어필을 했었는데요. 보시죠. 이때 어렵게 수비가 됐고 예, 그에 앞서 이 수비 동작이 수비 실패가 아니었느냐 이런 어필을 했습니다. 그렇죠. 코트를 잘 읽고 있네요. 예, 15대 13 두 점차 점토 수위로 백어택 아웃되나요. 선심을 바라보고 있는 남영수 주심 아웃됐다는 판정이었습니다. 네, 알리는 확실하다는 예. 지금 제스처고요. 오늘 경기 두 번째 비디오 판독을 쓰고 있는 차상현 감독입니다. 블로커 터치아웃 비디오 판독 요청입니다. GS칼텍스 팀에서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알리는 확신에 차 있는 듯한 표정이었고요. 그렇죠. 정답은 이 화면 안에 있습니다. 파튜의 오른손 왼손 손가락의 움직임이 있어야 할 텐데요. 알리 입장에서는요. 이쪽에서 보면 정확하군요. 네. 오. 정확하네요. 확실히 반대편에서 잡으니까 처음에 보셨던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내용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거든요. 예. 오른손 검지. 확인 결과. 터치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터치아웃 알리의 득점이었습니다. 알리 선수가 잘 봤네요. 예. 사실 공격수들이 본인이 때리고도 긴가민가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제스칼텍스는 이번 2세트에 쓸 수 있는 모든 비디오 판독을 썼습니다. 14대 15 한 점차 이소영의 서브. 이효희 시간차 블록아웃 됩니다. 파튜. 확실히 파튜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동해서 때릴 때 힘이 더 실리네요. 예, 두 점을 앞서가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장충체육관입니다. 점수는 16대 14, 두 점을 앞서가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아, 우선은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3대 팀별 리시브 효율을 봤을 때 GS를 만났을 때는 가장 흔들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 맞대결에서도 예. 서브 에이스 차이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만큼 뭐 상대성이긴 하지만 네. GS를 만났을 때 좀 리시브가 흔들리는 도로공사입니다. 또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네. 도로공사를 만났을 때 GS칼텍스의 서브가 그만큼 강했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기는 상대성이고 네. 정기리그에서 승률이 좀 좋은 팀이 본배구에서 좀 자신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만날 수도 있는 두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효희 선수는 벤치에 자리하고 있고 리시브 효율 면에서 큰 차이가 나갔어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트의 서브 범실.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더 달아나야 될 이 시점이고요. 그렇죠. GS칼텍스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범실이고요. 예. 김유리 빠지고 김채원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원정 빠지고 이효희. 두 세트 연속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오고 있는 김채원. 네, 전희의 지금 정대영 유서연이기 때문에 네. 정대영 선수에게 가할 수도 있는 점유율이죠. 15대 16, 2점차 길게 쳤습니다. 이효희. 그것은 유서연. 유서연. 예. 정말, 오늘 5득점째. 네. 무섭게 때립니다. 정말 거침없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얼마나 공격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수비만 하고 서브 체인지만 했었던 유서연인데 올 시즌 좋은 공격력 보여줍니다. 유서연 선수 또한 지난 16, 17 시즌 신인 드래프트 때 흥국생명에는 1라운드 픽이었던 선수예요. 네. 고교 시절에 정말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었죠. 그렇습니다. 가디 큰 스윙에 강소휘입니다. 그렇죠. 아, 지금은 이 안혜진 선수의 토스 연결에 굉장히 만족해했던 강소희예요. 네, 안쪽으로 잘 넣어줬었고 예. 지금은 못 쫓아왔었던 배윤아 쪽으로 깊숙하게 때리는 강소희입니다. 그렇죠. 16대 17 강소희의 서브. 날카롭게 쳤습니다. 왼쪽으로 유서연의 연타 몸을 던지는 알리. 그리고 이 볼을 백어택으로 이효희. 그것은 어택커버 이효희. 임명옥 다시 두드려 봅니다. 유서연! 아, 되게 좋아요. 한다해 좋은 수비 갑니다. 알리가 갑니다. 터치아웃 알리의 득점. 17대 17 동점. 한다해 리베로의 천근 같은 수비가 있었고요. 예. 결정은 알리가 냅니다. 아, 얼싸덜싸 정말 춤을 추기 시작하는 GS칼텍스. 괜찮아. 잘했어. 그리고 브로킹할 때 자꾸 역동작 걸린다니까. 가만히 있다가 투사할 때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니면은 미리 반대로 왔다가 가버리든가. 내가 볼 때는 보고 투사 안 한 것 같아. 그냥 빨리 준단 말이야. 역동작 걸리면 안 돼. 야, 해! 어! 배우나 선수에게 역동작이 걸린다는 이야기는 속공을 견제하고 가기 때문에 예. 따라가는 동작 자체가 좀 늦고 높이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는 하나는 버리고 주공격수한테 가는 것이 맞아요. 그렇군요. 앞서 김산유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시점은 도로공사가 반드시 좀 격차를 벌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또 서브 범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결국 박정화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유서연이 빠집니다. 아무래도 높이가 있고 공격력이 좋은 박정화가 있어야죠. 예. 서브는 강소휘. 17대 17 동점.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서브에 강소휘. 아~ 서브에 강소휘. 역시 강소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역전에 성공하는 팀 GS입니다. 거침없이 서브를 넣어주고 있고요. 박혜미 선수가 들어오는군요. 리시버의 안정감을 가져가고요. 강한 예. 서브가 있을 때는 두 명의 리시버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지금 세 명의 리시버를 구축하고 있는 도로공사예요. 그렇죠. 자, 오늘 경기는 그야말로 이 세트 후반부에 나오는 서브에이스가 압권입니다. 이번엔 길었군요. 범실이에요. 예. 아까 저 자리에서 1세트 때 유서연 선수와 똑같은 패턴이에요. 네, 맞네요. 예. 차상현 감독 18대 18 동점.
참 언제나 코트에서의 모습은 아주 당찬 강소이거든요. 맞습니다. 이효희의 서브. 한다해 안혜진 뒤에서 클릭 오픈. 이효희의 디그 언더핸드 연결 올라갑니다. 박정아 터치아웃. 박정아 선수도 대단한 것이 웜업존에 있다가 들어와서 저렇게 강하게 때리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전에 배윤아 선수의 그린 같은 2단 토스 완벽합니다. 맞습니다. 잘 때렸어. 자 리시브 해가지고 지금부터 가는 거 괜찮아. 사이드 하나 돌리면 동점인데 반격했을 때 브로킹 자기 위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것만 잘 잡아주고 수비 위치 대응만 잘 잡아서 가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어. 괜찮아. 자 리시브부터 해야 돼. 리시브부터 터지는 네. 올려놓고 카바 들어가고 네. 자 뒤에 있는 사람도 카바 다 쪼아 들어가야 된다. 네. 자 제스 제스칼텍스가 한 번에 결정이 났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 결정이 나지 않았을 때 좀 당황하는 모습들이 있고 아. 제차 동작이 좀 늦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반격을 계속해서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신경 써야 돼요. 예. 다시 준비하고 있는 안혜진 그리고 알리 서브는 이효입니다. 19-8 한 점 차. 한다해 안혜진 뒤에서 빌버팸 직선 알리. 이제는 믿고 올려줘도 되는 알리기 때문에 네. 안혜진 세터가 빼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안정감 있게 타점만 잡을 수 있게 올려줘도 충분해요. 그렇군요. 오늘 만원 관중 앞에서 경기를 치고 있는 올스타 안혜진. 레시브가 흔들렸습니다. 임명욱 가운데에서 배윤아 푸쉬 몸을 던졌고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이소영 뚫었어요. 이소영 과감했네요. 배윤아 지금 박정화가 떴는데도 스윙 자체가 과감했고 두 명 사이로 지금 삐짓고 들어가네요. 네. 아, 대단합니다 이소영. 네. 많이 과감해졌어요. 정말 말 그대로 뚫었소영이에요. 네. 예. 네, 맞습니다. 20-19 한 점차. 이효희 슬거픈 페인트 득점 성공하는 박정화입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예. 지금 한달 리베로가 길게 나갔던 것을 알고 있었던 박정화예요. 네. 아, 말씀해주신 대로 웜업존에 있다가 들어와서 그렇게 강한 스윙을 네. 박정화 선수가 때리네요. 역시 클러치 박입니다. 예. 이번엔 또 페인트로 상대 블로킹 벽과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있던 박정화 20-20 동점. 서브는 유서연 언더핸드로 받았습니다. 안혜진 빌거픈 디그 네트 커버 됩니다. 넘겼습니다. 찬스 볼지에스 다시 셋업 빌거픈 파트의 디그. 오, 순간적으로 좀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안혜진 빌거픈 타점 잡고 알리 21-20. 이소영도 생각해야 될 것이 대각은 안 됩니다. 예. 네, 이제 대각은 수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김현정 빠지고 박민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박민지 선수도 굉장히 멀리서 서브를 구사하기 때문에 예. 리시버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가 길게 갈지 아니면 짧게 끝날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박민지. 오버핸드 패스. 이효희 왼쪽으로 오픈 스파이크 어택 커버 다시 왼쪽 갑니다. 터트 박민지의 디그 터졌고 터치아웃 됩니다. 21-21 급해요. 지금도 강하게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본인 머리에 올려놓고 다시 넘기면 되는데 네. 아 이것에 잡아야 돼 하면서 강하게 갔기 때문에 볼이 멀리 벗어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아, 여기에서 안타까워하던 안혜진이었습니다. 네. 이 선수들이 이 볼 하나하나에 이 정말 희노애락이 그냥 녹여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대윤아의 서브. 백태 맞고 굴절이 됐습니다. 안혜진. 이소영. 대윤아의 디그. 가운데에서 정대영. 예. 여기에서 블로킹 벽에 걸린 뒤에 지금 두 번 맞게 됐어요. 그렇죠. 예.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봤어요. 먼저 위에서 한 번, 또 밑에서 한 번. 네, 정대영 선수는 지금 한번 어필을 해보고요. 예. 보시죠. 맞고 맞았어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위에서 맞고 밑에서 맞고. 그러자 남영수 주심이 정대영 선수를 불러서 네. 지금 확실하게 또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대영 선수는 좀 본대 많이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 지금 이 실점은 클 수 있거든요. 그렇죠. 22대 21 앞서가고 있는 쪽은 체스칼텍스 알리의 서브. 충분히 볼을 쥐고 있었습니다. 서브 길게 서브 범실. 글쎄요. 하지만 체스칼텍스가 쓸 수 있는 비디오 판독은 없습니다. 여기서 강한 서브가 필요했을까요?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범실은요. 입맛을 다시는 난리. 문정원. 짧게 쳤습니다. 안혜진. 필거펜 직선 강소희. 강소희 선수 리시브도 완벽했고요. 지금. 아, 이제는 네. 쓰담쓰담이 아니라 그냥 알밤 네. 한번 주는군요. 그냥. 그렇죠. 많이 떨어졌어요. 네. 사실. 힘을 실기가 어려운 볼이었습니다. 공격수들이 볼 때리고 나서는 착지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네, 없잖아요. 부상이 올 수도 있고요. 예, 임명욱, 이효희. 시간차 잡았습니다. 달아날 수 있는 기회. 백어택 푸시. 중간에 차단. 이효희 왼쪽으로. 파튜. 어택 커버 임명욱. 다시 이효희. 파튜가 때립니다. 쐐기를 막는 팀 지에스. 김유리 선수가 리딩 브로킹 잘해줬네요. 지에스칼텍스의 세트포인트. 또 한 번 공격 준비를 하던 파튜 이번엔 막혔습니다. 24대 22 임명욱 이효희 왼쪽으로 다시 파튜 터치아웃 됐습니다. 지금은 타점 자체가 확실히 살았기 때문에 브로킹에 예. 맞더라도 지금 멀리 벗어나는 부분이고요. 파튜 선수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타점이 내려와요. 뿌려주는 스윙이어야지 잡아 당기면 안 되거든요. 예. 잡아 당기면 안 됩니다. 23대 24 서브 범실로 2세트가 마무리됩니다. 아, 파티우와 도로공사에게 이 범실은 정말 아쉬운데요. 네, 지금 사실 이 서브가 들어갔다면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 지금 이 범실은 굉장히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겠네요. 예전에 세트 스코어 1대 1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3세트로 가겠습니다. 장충입니다. 네, V리그 올스타전 SBS 스포츠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캐슬이 정말 대세거든요. 아, 그렇죠. 참. 말씀을 못하세요. 자, 2세트를 25대 23으로 따낸 제스칼텍스였고 정말 그 고비를 넘긴 GS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스칼텍스가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범실이 나오기도 했지만 예. 가장 중요할 때 또 서버 범실이 나왔던 도로공사였기 때문에 1대1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죠. 그렇습니다. 아, 블로킹 싸움에서 6대2로 상대의 숨통을 더 조여갔던 제스칼텍스였고 아, 역시 최근 3연승을 달리기까지 알리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오늘 네. 경기는 13득점에 그 가운데 서브 1득점이 있었고 공격 성공률은 지금보다는 좀 끌어올리는 그런 내용도 나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3경기보다는 사실 공격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네. 세터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알리 선수에게 조금 더 볼끝을 살려줘야 되고요. 라이트 전위 공격을 21번 쳐서 6번밖에 성공을 못했어요. 사실 성공률 자체는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볼만 잘 올라온다면 예. 힘이 실리고 타점이 잡을 수 있는 알리예요. 그렇죠. 다만 앞서 김산희 의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오늘 이고은 세터와 안혜진 세터가 각기 다른 내용의 좀 알리 선수에게 올라가는 볼에서는 정확성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길이감도 좀 짧을 수 있고 예. 좀 빠르게 보내려다 보니까 좀 타점을 못 잡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세터가 전위에 있을 때는 41%의 성공률로 앞서가고 있는 제스칼텍스였고 그 외에는 모두 한국도로공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GS칼텍스는 최근 3경기 4라운드 들어서는 모두 무실세트로 승리를 따냈는데 오늘 경기만큼은 일단 3대0의 경기는 아니에요. 네, 오늘은 사실 박빙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예. 잘 지금 경기를 풀어나가지고 있는 두 팀이고요. 그렇습니다. 안혜진, 김현정, 알리, 이소영, 김유리, 강소희 순으로 들어가고 문정원, 파튜에, 정대영, 이효희, 박정아, 배윤아 순입니다. 네, 박정아 선수가 이번 세트는 들어옵니다. 예. 도로공사가 오늘 경기를 이기려면 박정아가 조금 힘을 내줘야 돼요. 그렇군요. 앞선 2세트 때는 웜업 존에서 있다가 네. 순식간에 들어와서도 아주 강한 스윙을 보여준 바 있었던 박정아였는데요. 이번 3세트는 보시다시피 스타팅으로 뛰고 있습니다. 저 유서연이 들어오면 후에서는 좀 안정감이 있을 수 있지만 높이에서 예. 조금 부족하고요. 그렇죠. 이제 세트 스코어 1대 1, 3세트로 가겠습니다. 안혜진의 서브. 임명욱
흔들어 놨습니다. 파트의 연타 길었군요. 공격 범실. 지금은 볼도 많이 떨어졌고요. 파트 선수가 좀 미팅으로 감아 때려주면 좋겠는데 네. 범실이 나옵니다. 또 하나 때... 이야기하자면 네. 네. 아무래도 안혜진 선수의 서브 효과죠. 김종민 감독, 감독 입장에서는 이럴 때 외국인 선수에게 바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리고 핀으로 갑니다. 그렇게! 알리! 두 선수의 높이는 상당하네요. 알리와 김현정 조합이라면 가장 높은 블로킹 벽이에요. 그렇죠. GS에서는 가장 높은 블로킹입니다. 예. 그 앞에 지금 파투가 있기 때문에 파투는 환경 자체가 그닥 좋지는 못해요. 그렇죠. 25의 안정감을 가져가야 되는 도로공사입니다. 게다가 두명의 선수의 블로킹 타이밍이 아주 똑같았습니다. 2-0 두 점차. 이효이 왼쪽으로 줍니다. 파투 다시! 나갔어요. 블록아웃! 이번엔 파투의 득점. 파투가 해야 될 것은 리시브 반격이 아니라 수비 이후의 반격 과정에서 득점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예. 이번엔 정말 간신히 득점이 예. 났거든요. 조금 벗어났네요. 예. 예리한 블로킹 벽을 만들었던 김현정과 알리. 문정원의 서브. 안혜진. 아하. 이소영. 아, 이소영에게 올라가는 레프트전의 퀵오픈 또한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테이크 성공. 안혜진 뒤로 뺐습니다. 알리의 오픈 스파이크. 득점으로 갑니다. 알리. 알리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떨어지고 짧은 볼을 때리기가 어려운데 네. 본인의 미팅 능력으로 테크닉으로 빈자리를 잘 봤습니다. 보시죠. 그것도 바로 자신의 왼쪽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네. 왼쪽 뒤편에서 올라왔잖아요. 저 뒤에서 올라오는 볼은 사실 브로킹을 보기가 어려워요. 예. 대단한 모습의 알리였습니다. 네. 3-1 두 점차. 김현정 오버핸드 패스. 이효이 빌거펜 터치아웃 됩니다. 파투. 파투는 13득점째. 김현정 선수가 받을까 말까 지금 생각이 많았고요. 예. 조금 더 성장을 하려면 레프트 한 자리 정도는 수비를 해준다면 팀이 더 단단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김현정 2-3 한 점차. 안혜진 백시로 갑니다. 블로킹 커버 임명욱. 이효이 다시 탑정을 강타. 어택 커버 파투. 선택은 이동속공입니다. 이 볼을 올리진 못합니다. 정대왕의 득점. 안혜진 선수가 수비했을 때는 브로킹하는 센터와 지금 이소영 선수가 공격을 하러 빠질 것이 아니라 대각에서 먼저 토스를 해줘야 돼요. 예. 충분히 토스할 수 있는 볼이었습니다. 미리 공격으로 가담을 했기 때문에 볼을 잡을 수가 없었고요. 예. 3-3 동점. 안혜진 빌거펜 브로크아웃 이소영. 모두가 지금 안혜진 세터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사실 네트에서 한 50cm 정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네. 50cm 이상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4-3. 이래서 세터가 참 어려운 포지션 같아요. 맞아요. 예. 이효이 백에이로 끌었습니다. 정대영. 빨라요. 전매 특허죠. 예. 백에이 백비 백에이를 찍고 가는 외발 공격.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대영 선수가 세터의 뒤로 돌아 들어갔을 때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렇죠. 속공 1위를 달리고 있는 정대영입니다. 예. 4-4 동점. 안혜진. 오픈 스파이크 터치아웃 강소희. 네, 파투 선수의 몸에 맞고 나가는 모습이고 예. 파투 선수도 잡을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잡아줘야 돼요. 네. 고민하다 보면 몸에 맞고 나갑니다. 애매할 때는 일단 받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확해요. 애매할 땐 잡자라고 미팅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 백에 푸시로 처리합니다. 배윤아. 확실히 이효이 세터가 네. 속공의 강점을 10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효이 세터는 세팅 플레이를 가장 좋아하는 선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속공이라든지 시간차 뭐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로공사죠. 한국도로공사의 속공 성공률이 49.2%. 네. 전체 6개 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맞습니다. 5-5 동점. 이효이. 안혜진. A속공 김유리. 김유리 선수 선택 좋았어요. 레프트 예. 박정환 선수가 때렸기 때문에 아베의 길을 때렸거든요. GS의 중심 김유리. GS칼텍스는 반면 오픈 공격 성공률은 1위를 달리지만 네. 속공 성공률이 37.2%로 최하위입니다. 짧은 서브. 이효이 빈속공 높이가 낮았지만 뚫고 들어가는 배윤아.
정대향이라든지 배윤아가 공격을 할 때는 예. 코트를 좀 좁게 써야 돼요. 아. 멀리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안쪽에서 압박 수비를 해줘야 됩니다. 네네. 지금처럼 나빴을 때는 이 푸싱이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에요. 예. 수비수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서 양 팀의 이 공격 점유율을 보셨다시피 강타는 GS, 네. 연타 페인트는 도로공사였거든요. 그렇죠. 강소휘 강타로 갑니다. 라인 안쪽입니다. 참 GS 칼텍스가 잘 나가는 것이 강소희, 이소영, 표승주, 알리 한 선수가 안 됐을 때는 다른 선수들이 커버 플레이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고요. 예. 직선 쪽에 두 명의 블로킹이 뜨자 아주 각이 큰 스윙을 보여줬습니다. 강소휘 7대 6 상단에 걸립니다. 7대 7 동점. 지금 백태만 넘겼다면 아주 예리한 서브였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길게 때려줘야 되고 차라리 코트를 벗어나는 것이 다음 서브를 넣을 때 좀 좋을 수 있어요. 예. 오늘 속공 3득점 포함해서 11득점을 올리고 있는 배윤아. 강소희가 받았습니다. 안혜진 시간차 블로킹! 정대요. 아, 정대영! 자, 정대영 선수가 오늘 블로킹 발사 3개 포함 10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 장충체육관입니다. 도로공사는 역시 파튜에게 상당히 많은 볼을 띄우고 있었고 반면 이번 3세트 들어서는 가운데 속공 플레이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패스페인트 처리, 찬스볼 어렵게 살렸고 정대영 라인 밖으로 갑니다. 공격 범실. 지금도 심장이 좀 작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가 유일 세터에게 패스하는 부분이 조금 더 집중력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네. 좀 짧게 줬다면 지금은 이런 범실은 나오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정확한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8대8 동점. 안혜진 임명옥이 잡았고 외발로 때렸습니다. 뚫고 들어가는 정대영 11득점째입니다. 정대영이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동하는 순간 이소영 선수가 네트에서 좀 손이 떨어졌거든요. 예. 안고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네. 오늘 한국도로공사는 파추가 13득점, 정대영과 배윤아가 가운데에서 네. 각각 11득점씩을 따내고 있어요. 굉장히 오늘 활약이 좋습니다. 예. 두 선수가. 문정원의 서브 9대 8. 안혜진 슬거펜 몸을 던졌고 네트 밑으로 지나갑니다. 자,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문정원이에요. 그렇죠. 지금 센터라인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수비를 하려던 문정원이고요. 지금 이 왼쪽에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넘어가지 않으려고 네. 팔꿈치를 바닥에 대면서 좀 어깨에 무리가 있고 통증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아직까지도 통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정원 9대9 동점. 이효희 뒤에서 개인 시간차. 임명욱 파튜의 오픈 페인트 떨어집니다. 파튜 지금은 센터 브로킹 뒤에다가 정확하게 절묘하게 잘 넣어줬었던 파튜고요. 예. 와, 문정원 선수 리시브 보시죠. 완벽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짝 볼만 건드리고 있는 파튜 아주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유서연이 들어옵니다. 네, 아무래도 유서연 선수는 좋은 카드예요. 예. 전이, 후이, 수비 완벽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코트장에서 많이 볼 수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됐던 유서연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속공 하지만 허스윙. 높아요. 예. 안혜진 세터가 김유리에게 올려준 볼이 좀 높게 형성이 되는군요. 그래서 김유리 선수는 높이보다는 스피드를 유하는 선수고요. 예. 조금 많이 높았네요. 손끝에 전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쵸. 11대 9 두 점차. 한다해 안혜진 뒤로 킬거펜 넘어옵니다.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이소영 원핸드 캐치 터치아웃. 이소영의 득점. 김명옥 리베로가 끝까지 쫓아갔는데 마지막 커팅하는 데서 범실이 나왔고요. 이소영 선수가 계속해서 안혜진 세터에게 주문을 합니다. 네, 이번엔 반대편으로 빼줬고 크로스로 돌리고 있는 이소영. 아쉬워하네요. 네, 김명옥 10대 11 한 점차로 따라붙는 체스칼텍스 알리. 강해요. 네, 강력한 서브였습니다.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오픈 스파이크 박정아 걷어올렸고 넘겼어요.
찬스볼 도로공사 이효희 빌버펜 터치아웃됩니다. 박정환 선수가 한국생명전에서도 초반에는 대각을 봤는데 후반 이후에는 직선을 봤단 말이죠. 네. 지금도 대각은 안됩니다. 브로킹과 브로킹 사이 지금처럼 직선을 봐야 돼요. 아. 이제는 대각은 안됩니다. 그렇죠. 크게 굴절이 되면서 터치아웃 박정환이었습니다. 12-10 정대영의 서브 안혜진 빌거펜 박정환 디그. 아,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잡아냈던 박정화였고 어태커가 됩니다. 빌거펜 박정화 뒤에 아무도 없습니다. 브로킹 득점. 지금은 두 명의 브로킹이 메어 쌓여 있었고요. 초반보다 박정환 선수가 타점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타점을 잡아야 되고 각을 더 내야 돼요. 그렇죠. 오늘 GS 칼텍스의 팀 아홉 번째 블로킹 득점 이소영의 서브 이효희 박정환 시간차 그렇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예. 워낙 초반에 좋았기 때문에 다른 팀들은 박정환에 대한 분석이 완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본인이 본인의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예. 역시 박정환을 좀 더 불러들였던 이효희의 셋업 13-11 두 점차 이효희 안혜진 우와 때립니다. 이효희 박정아 오픈 수비 됐어요. 그리고 뛰었습니다. 때려야죠. 강타로 브로킹 브로킹 문정원. 야, 지금은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브로킹이에요. 예. 타이밍 완벽했습니다. 강소휘의 오픈 공격밖에 옵션이 없었던 GS 칼텍스. 빨리 라이스비야 라이스비야 잘 올리 잘 올리 괜찮아 괜찮아. 자, 단호하는 문정원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서브 때렸을 때 리듬이나 그런 게 안 맞는 게 아니라 손에 맞는 것들이 지금 저 브로킹이 완전히 오버가 안 되니까 그쪽에만 좀 더 신경 쓰면 되고 자 지금 배우나 전이다 전 있는 사람들 잘 들어야 돼. 배우나 움직이는 거 잘 보고 옆에서 잘 봐줘서 커버 잘 해줘야 된다. 브로킹 신경 써야 돼. 배우나 잡아야 돼. 자 제스 파투의 수비라든지 네. 박정아의 브로킹은 괜찮은데 배우나 정대영에 대한 브로킹이 조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1세트부터 지금 3세트까지도 이효희 세터는 네. 가운데에서 아주 고집스레 배유나와 정대영 카드를 쓰면서 네. 또 좌우에 대한 그 균형도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역시 베테랑답게 볼 배분이 완벽하고요. 네. 배유나와 정대영이 워낙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많은 점유를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서브웨이스로 이효이. 야, 지금은 행운의 득점이 나오고 있는 도로공사고요. 점수는 넉점차 15-11. 셋업한 이후에 지금 이고은 세터가 잡아줘야 돼요. 예. 빨리 뛰어가야겠죠. 백태 맞고 잠시 머무르는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효희 물러서면서 이골 잡았습니다. 찬스볼 왼쪽으로 연결. 박정아 철기 시도 다이렉트 배우나 놓치지 않습니다. 예. 볼이 올 것이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손목만 가지고 배우나 선수가 잘 처리해줍니다. 그렇죠. 점수는 16-11, 5점을 앞서가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장충체육관입니다. 오늘 장충체육관에서 함께하는 배구팬들은 3,982분이 함께하고 계세요. 대단합니다. 예, 거의 4,000명에 가까운 정말 배구 열기입니다. 이런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면 굉장히 힘이 날 것 같네요. 그렇죠. 알리가 15득점, 파투가 14득점. 다만 보시다시피 지금 한국도로공사는 파투뿐만 아니라 가운데에서 배우나와 정대영의 활약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네, 오늘 박정아가 조금 부진을 하고 있는데 배우나와 정대영이 잘 메워주고 있고요. 예. 특히 오늘은 정말 배우나 선수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16-11, 5점차 앞서가는 한국도로공사. 이효희의 서브. 이고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임명옥 뒤에서 박정아 박정아의 득점. 그렇죠. 박정아 선수가 본인의 왼쪽 눈까지 끌고 왔다가 반대쪽 대각을 때려줬고요. 예.
오늘 글쎄요 안혜진이라든지 이보은 세터가 좀 많이 흔들리네요. 이효희 세터가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반면 오늘 GS칼텍스의 세터 포지션은 이나훈 씨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차이가 납니다. 네. 세팅 플레이라든지 볼 배분 이효희 세터가 확실히 우위를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전예는 박정아 이효희의 서브 6점 차 이렇습니다. 7번 강타로 강소희. 강소희 선수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전위에 있을 때는 강소희 선수를 봐도 돼요. 예. 지금 8득점째 35% 이상의 성공률을 가져가는 강소희입니다. 예. 잘 잡아줬고요. 그렇죠. 다만 리시브된 볼이 좀 길게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김유리 빠지고 김채원의 서브. 임명옥, 이효희. 개인 시간 차 배우나. 지금은 1, 2, 3번이 완벽했습니다. 예. 완벽한 리시브, 완벽한 토스, 힘을 싣는 배누아의 득점까지. 그렇죠. 네. 정말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지난 시즌에 볼 수 있었던 세팅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도롱공사입니다. 예. 이렇게 호흡이 척척 맞아떨어지면 정말 기분이 좋지 않나요? 네. 세타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이 좋죠. 예. 18대 12, 박정아의 서브. 길어요. 서브 범실. 지금도 강한 서브가 아닌데 목적타성이 범실로 나오면은 분위기는 또 흐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박정아 선수가 오늘 5득점, 범실 2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소희 13대 18 이제는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입장이 GS칼텍스 이효희 백업은 유서연 유서연 와 참 당차입니다. 예. 스윙도 깔끔하고요. 본인이 완벽하게 리시브를 하고 또 들어가는 스텝 자체가 빨라요. 보시죠. 보시죠. 정말 유서연의 동무대입니다 지금. 네. 예. 신장만 5cm만 컸으면 아쉬울 수 있습니다. 예. 지금도 워낙 잘하지만요. 아, 문정원 선수는 이 왼쪽 어깨 쪽에 통증이 계속 있는 모양이죠. 네, 그래 보입니다. 전세한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브로킹의 높이를 가져가는 김종민 감독이죠. 표현할 서브. 안혜진 뒤로 백업은 알리 들어갔어요. 라인 안쪽. 확실히 전세한 높이로는 알리는 부족할 수 있겠네요. 예. 알리는 16득점째 안혜진의 백호스. 타점을 확실히 잡는 알리예요. 예. 지금도 블로킹 위에서 내리꽂던 알리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14대 19 이효희 뒤에서 킬고픈 라인 안쪽에 들어옵니다. 문정원. 문정원 선수에게 점유율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브루킹은 두 명이 갈 수 없고요. 한 명이 브루킹이 왔을 때는 사실 문정원 선수가 충분히 뚫어낼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노마크성이네요. 게다가 왼손 공격수다 보니까 이렇게 네. 라이트 전위에서 볼을 때릴 때는 정말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각도 자체를 많이 낼 수 있고요. 예. 언더핸드 토스. 붙었죠. 많이 붙었습니다. 주먹으로 건넸습니다. 차스볼 짧게 갑니다. 개인 시간 차 정대영. 정대영 선수 미처 빠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원 스텝만 가지고 득점을 해줍니다. 오늘 정대영, 배유나 두 선수의 작품은 25득점입니다. 자 수비 나가서 잡을 수 있는 것들 내가 자리 잡아가지고 빨리 움직여서 잡아줘야지. 지금은 딱 봐도 1인데 왜 그걸 받아 포기를 해버려. 정을 그걸 잡아줘야지. 자 현정아 잘 판단을 하라니까 속공이 어디서 뜨는지를 보고 나서 네가 네 역할들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서 뭐 브로킹을 잡고 수비를 하도록 할 거 아니야. 거기서 쉽게 쉽게 가버리면 안 되지. 자 소위 마찬가지야. 하고 나서 앞차 올라간다 생각하고 다음 정답도 빨리 움직여 잘 벌어주고. 자 제스. 다른 팀 같은 경우는 수비 이후에 윙이 많지만 예. 도로공사는 다릅니다. 센터의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사이드 브로커들이 리딩 브로킹을 조금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아. 자 우선은 팽팽했던 균형이 이번 3세트만큼은 달라졌어요. 네 그렇죠. 도로공사가 확실히 우위를 보여주네요. 이제는 4세트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의 GS칼텍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 서베이스로 문정원! 문정원의 서브까지 안혜진과는 서브 공동 2위에 자리하던 문정원 이제는 단독 2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문정원 선수의 서브 때는 대량 득점이 네. 나오거든요. 그렇죠. 22대 14 화면도 저희가 이렇게 널찍하게 잡았다가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강타철 나이스
쐐기를 박는 도루공사. 서브가 워낙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도로공사 센터 브로킹은 두 명의 브로킹이 확실하게 쓸 수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예. 이소영의 스윙을 저격하고 있는 브로킹. 예, 이효희 선수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원정 세터로 높이를 가져갑니다. 예, 이원정 서브는 문정원 23대 14 나갔어요. 벗어났습니다. 팀 리시브하는 선수들에게 들어보면 문정원 선수의 서브는 좀 뭔가 사라졌다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던데요. 코스 자체도 다양하고 정말 리시브하기 어려운 서브의 구질입니다. 예. 15대 23 김현정. 이원정 속공 언더핸드 연결 오픈 스파이크 디그 왼쪽 줍니다. 유서연 빠른 스윙 터치아웃. 도로공사의 세트포인트. 지금은 도로공사의 외국인 파투가 없는데도 점차 격차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네. 유서영 카드 대단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파투 선수는 좀 자존심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내가 없어도 이렇게 잘하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한다해 왼쪽으로 줍니다. 오픈 강타 임명옥의 디그 터치아웃 됩니다. 이소영 선수가 대각을 때릴 때 모션 자체가 직선이거든요. 예. 오른쪽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모션이 대각이라도 앵글샷은 지키고 있어야 돼요. 예. 16대 24 알리에 서브. 이원정 되고픈 한다해 디그 어렵게 올렸습니다. 연타죠? 이소영 이원정 다시 박정아 안혜진, 강소희! 예, 도로공사 선수들은 모두가 손사래를 치고 있었고 결국 맞지 않고 그냥 아웃됐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아, 그러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있는 차상현 감독입니다. 지금 GS 칼텍스 팀에서 블러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예, 블러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 조금 전 강소희의 스윙. 보시죠. 손가락의 움직임 맞았다면 정대영 선수의 오른손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터치아웃이 되려면 확실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어야 됩니다. 돋보기를 대해드리겠습니다. 움직임을 봐야겠죠. 예. 예, 저희가 앞뒤 화면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로 보여드렸습니다. 확인 결과 노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예, 노터치 결국 정신. 최종 스코어는 25대 16. 아주 일방적인 경기로 장식을 한 도로공사였어요. 네, 배우나 정대영 선수의 활약이 좋았던 3세트고 글쎄요, 다음 세트는 어떤 분위기가 될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도로공사의 4라운드 마지막 경기 최대 승점 오늘 경기를 통해서 가능할지 아니면 GS칼텍스의 반격이 될지를 확인해 보시죠. 장충입니다. GS칼텍스와 한국도로공사의 팀 간 4차전 경기 김산희 해설위원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주말은 배구 열기로 그냥 뜨거운 네. 오늘 장충입니다. 그렇죠. 오늘 예. 뭐 경기력 자체도 두 팀 다 괜찮기 때문에 예. 오신 분들 신이 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일방적인 경기로 한국도로공사가 GS칼텍스를 제압했거든요. 네, 공격에서 보다시피 지금 치수 자체가 수치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 서브 득점이 2득점이지만 2득점 이상의 서브가 들어갔었던 한국도로공사죠. 네, 공격 득점에서 7점 차이가 났고 범실에서는 1개 차이, 서브에서 2개 차이. 아, 블로킹뿐만 아니라 오늘 네. 유독 눈에 띄는 것은 한국도로공사의 미들 블로커들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뭐 활약이 굉장히 좋고 특히 배윤아 선수의 활약이 오늘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김산희 위원이 유서연 선수를 뭐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긴 시즌에는 백업이 많은 팀이 유리할 수 있는데 예. 유서연 선수를 사실 백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좋은 공격력, 리시브, 서브 어린 선수인데 팀의 정말 살림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우선
SBS 스포츠의 중계방송상의 V라인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부터가 그렇죠. 이 선수는 리그에서 이제 중심 역할을 하는 선수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 신장이 174, 지금 38%의 이 각은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때리기에는 적합한 코스지만 작은 선수들은 브로킹과 브로킹 사이 직선을 많이 때리거든요. 그렇군요. 그만큼 점프도 있고 각도 좋은 선수예요. 예. 오늘 활약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유서연이었고 박정아부터 출발하는 한국도로공사 4번 자리에서 시작하는 파튜 또 서브상으로는 2번 자리에서 출발하는 알리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알리 선수와 파튜 선수는 두 번에 맞물려가는 오더 싸움이고요. 예. 예전에 세트스코어 2-1 앞서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이번 4라운드 들어서 계속 퐁당퐁당 승리였는데 그렇죠. 오늘 경기를 통한 연승 가능할지 지켜보시죠. 왼쪽 갑니다. 이소영 빙글 돌아 올려주는 박정하의 수비 그리고 임명욱 넘깁니다. 찬스볼 GS칼텍스 이곤 시간차 달려갑니다. 터치아웃 이소영의 득점. 지금은 이소영 선수가 때리기에도 조금 힘든 볼이었어요. 예. 이곤 세터가 왼쪽 어깨가 벌어지기 때문에 나가 있기 때문에 볼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볼이 계속해서 네트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예. 타점을 살릴 수 없는 볼이에요. 그래서 볼을 최종적으로 올려줘야 하는 세터 입장에서는 네. 볼을 띄울 때 팔꿈치와 손목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어깨 위치가 중요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깨가 평행이 돼야 되고요. 지금은 또 이오이 세터가 배윤아에게 빠르게 속공으로 연결해주네요. 네. 백에이죠. 그렇습니다. 백에이 득점에 배윤아. 정말 오늘 배윤아 정대영 오늘 경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1 동점. 이곤 왼쪽으로 줍니다. 이소영 골패! 정대영!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손모양이 예뻤어요. GS칼텍스와의 지난 세 번의 경기에서 합계 블로킹 개수가 5개밖에 되지 않았던 정대영인데 네. 오늘 이 한 경기에서 블로킹 5개예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정대영과 배윤아가 높이를 구축해야 됩니다. 예. 2-1 이곤 조금 언택커버 7패 100패 머무른 뒤에 내려왔습니다. 반대편에 파튜 비그 성공 이곤 알리의 강타 들어왔습니다. 나이스 토스예요. 지금은 코스 자체도 굉장히 좋았고요. 타점이 없다면 저 코스는 때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위에서 보시죠. 센터 수비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같이 일자로 수비를 해줘야 돼요. 알리 예. 선수가 라이트에서 때릴 때는 2-2 동점 알리. 예, 미팅이 잘 안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팅이 잘 안 됐어요. 좀 얼토당토 않은 곳으로 네, 갔어요. 네, 지금 잘못했다면 센터 라인을 바로 네, 못 넘기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밑으로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토스 자체가 지금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3-2 문정원의 서브. 서브 범실. 오늘 GS칼텍스는 15개 범실, 한국도로공사 똑같습니다. 네, 두 팀 다 지금 서브에 욕심을 좀 내는 모습들이고요. 예. 3-3 이소영 이효희 리버스 동작으로 아주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이효희 비속공 높이가 좀 낮았군요. 이번 선택은 시간차로 갑니다. 파튜 사실 파튜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네. 잘라 들어오면서 때리게 되면 힘이 실리고요. 예. 윙 공격보다는 시간차 공격에 강점이 있는 파튜입니다. 또 워낙에 탄력이 좋은 선수잖아요. 그렇죠. 파튜는 15득점째. 이곤 빙고펜 직선으로 뺐습니다. 강소휘. 강소휘 선수의 주 코스예요. 예. 크로스 쪽에 모션을 한번 주다가 직선으로 돌리는 네, 마지막에는 굉장히 빠른 스윙을 갖고 가는 강소입니다. 예. 이후에 세터가 있기 때문에 편안한 환경이었고요. 예. 강소휘의 득점 4-4 김현정 짧았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 박정아 선수를 겨냥해서 서브를 넣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지금 손 자체가 잘못 맞았고요. 너무 사이드라인으로 붙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제스칼텍스는 승점 한 점만 더하면 네. 바로 1위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는 무조건 일단 5세트로 가야 돼요. 그렇죠. 예. 언더핸드로 잡았습니다. 이곳 시간차 강소희. 확실히 이동을 하게 되면 손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예. 그 틈을 타서 빠르게 때리면 코트에 삐스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소희, 갓소희. 그렇죠. 강소희 선수 또한 오늘 두 자릿수 득점입니다. 제스칼텍스에선 알리가 17득점에 이소영 11득점, 강소희 10득점. 그 가운데 시간차 2점이 있습니다. 이효희 왼쪽으로 빌거픈 연결됐습니다. 넘어가죠. 차스볼 도로공사 이효희의 선택 빌거픈으로 갑니다. 디그 성공. 뒤에서 올려주는 한다혜 알리의 오픈 스파이크 임명욱 이효희 박정화가 때립니다. 터치아웃 6대5. 확실히 강팀은 강팀이에요. 예. 물론 지금 조금 뒤쳐져 있기는 하지만 본 빼구에 간다면 이 노련한 선수들의 힘은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물론 한 번이긴 합니다만 가장 최근의 기록이기도 하고 네. 그만큼 우승 DNA가 가장 활발한 팀이 바로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맞습니다. 이곳 빌거픈 잡아주고 있는 파티우 박정화가 때립니다. 붙었죠? 예, 많이 붙은 볼. 전위에서는 배유나와 알리가 맞붙었는데 네. 배유나의 승리였습니다. 맞고 나갔어요. 예. 2단 연결이 너무 아쉽네요. 예. 너무 잘 줄여다 보면 이런 범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는 조금 네트에 떨겨주는 것이 좋아요. 그렇죠. 알리 선수가 최성현 감독에게 네. 손에 맞았다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인도 콤비입니다. 예. 7대 5. 짧은 서브 마중 나온 한다혜. 이건 속공 디그. 임명욱 오픈 스파이크 문정원 직접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준비하는 박정화의 페인트 뒤에서 더듬다가 넘깁니다. 차스볼 짧게 가나요. 베게이로 뚫었습니다. 바로 때리는 알리 넷 커버 가장 긴 알리 승자는 제스칼텍스. 문정원 안테나 터치. 그렇죠. 볼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처리하기 급급했고요. 예. 그렇지만 정말 두 팀 다 볼에 대한 집중력들은 좋습니다. 1세트 끝까지. 초반부터 이런 움직임이 나왔던 두 팀이잖아요. 네. 예, 각이 나오지 않았던 문정원. 아마 오른손을 쓰는 선수였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아예 처리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6대 7, 한 점 차. 이고은의 서브입니다. 앉은 채로 줍니다. 붙은 볼 처리. 이고은, 알리, 오픈 스파이크. 몸을 던졌고 올라갑니다. 문정원의 연타 득점. 나이스 디그고요. 예. 배우나 선수 참 세터 못지않은 2단 연결입니다. 그러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차상현 감독입니다. 수비 성공 혹은 실패에 대한 네, 요청이었을까요? 저도 그런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GS 칼텍스 팀에서 수비 성공 실패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수비 성공이었는지 확인을 해보시죠. 조금 전 한국도로공사의 레프트 전위 쪽에서 한 차례 예 어택라인 뒤쪽이었군요. 임명옥의 수비 손등에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예. 바닥과 같이 맞으면 실패해요. 예. 일단 볼은 좀 수직으로 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돋보기를 대보겠습니다. 임명욱의 오른손에만 정확하게 얹힌 건지 아니면 코트 바닥과 나뉘어서 맞은 건지 네. 후자라면 수비 실패가 되겠고요. 그렇죠. 전자라면 수비 성공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디그였습니다. 예. 아 오늘 또 만원 관중인데다가 워낙에 빅매치다 보니까 지금 판독을 하는 것도 감독관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임명욱 리베로의 수비 성공으로 봐야 할지 예 돋보기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뒤에서 볼까요?
이쪽에서 보시죠. 사실 이 화면은 저희 V캠 화면인데요. 네. 여기네요. 예. 확인 결과 수비 실패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사실 조금 전 저희가 보내드렸던 마지막 화면에 정답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봤고요. 바닥에 맞으면서 손등이 맞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차성현 감독이 결국 정확한 포인트에 대한 비디오 판독 적중했습니다. 7대7 동점. 이효희 백식으로 긁어내리는 박정아 점수는 8대7. 네, 리시브가 완벽했기 때문에 세팅플레이가 나오는 도루공사입니다. 한 점을 앞서가는 한국도루공사 창충입니다. 점수는 8대7 한 점을 앞서가고 있는 한국도루공사. 물론 앞서 비디오 판독에서 적중했던 차상현 감독이었습니다. 양팀의 전체 서브 범실 10개와 9개인데 네. 아, 우선은 GS칼텍스는 네트 걸림이 훨씬 더 많았군요. 네, 네트에 걸리는 것보다는 아웃 나가는 것이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네. 리듬 자체가 아주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겠죠. 뭐 같은 서브 범실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이곳 길게 빈속고 어렵게 넘겼습니다. 이효희 파큐 굴점이 됐고 강소희가 올렸습니다. 볼 밑에서 셋업 이소영. 아하 잘못 맞았어요. 예, 그냥 밀렸나요? 아니면 일단 선심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남영수 주심입니다. 네. 1선심부터 4선심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미팅 자체는 완벽하지 못했거든요. 오, 배윤아 선수의 왼손 맞았네요. 네. 네. 예.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나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볼이 그냥 쭉 밀리는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미팅이 감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예. 맞지 않은 걸로 봤거든요. 네네. 보시죠. 네, 예. 많이 맞고 나갔네요. 네. 8대8 동점. 김유리. 이효희 시간차로 파큐. 확실히 살 길을 찾아가고 있는 유희 세터고 예. 이런 세팅 플레이가 나온다는 것은 GS칼텍스 서브가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겠죠. 길이감을 가져가야 돼요. 목적 타성으로는 지금 이 리시브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찬스 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세 번의 맞대결은 모두 GS칼텍스의 서브가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그렇죠. 태윤아의 서브. 오! 서브 득점 태윤아. 강소희 선수가 어어어 하다가 안 받았어요. 그렇죠. 배윤아 선수가 워낙 서브가 짧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 많이 들어와 있었던 강소희였거든요. 그렇군요. 듀크가 랩도 높고 지금 안 되니까 저쪽에 지금 우리가 서브가 약해지니까 리시브 된다 생각하고 지금 시간차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 그러면은 센터 수비 있는 사람들이 한 폼 보고 그쪽 동작 가져가지고 센터 브로킹들 저 시간차 쪽에 타이밍 맞춰주면서 배윤아 쪽 리듬 이렇게 맞춰주라고. 지금 그거 뚫리기 시작하면 할 거 없다고. 서브 좀 더 신경 쓰고 서브 신경 써야 돼. 서브 서브 자 제스 차상현 감독이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고 있는 것이 예. 서브가 약하기 때문에 상대는 이동 공격이 많아지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빨리 캐치해야 되는 지금 전이 브로킹 라인이고요. 예. 한화는 배윤아 서브 득점까지. 오늘 배윤아 선수가 서브 에이스 두 개 블로킹 한 개 포함 16득점째입니다. 상당합니다. 예. 오늘 컨디션 10대8 2점차. 이번에도 아하, 좀 나갔어요. 강소희로 하여금 고민을 하게 만드는 서브였거든요. 지금도 벗어나기는 했는데요. 예. 아슬아슬했네요. 참 강소희와 배윤아가 서로 네트를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않는 가위바위보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맞습니다. 날립니다. 9대10. 이효희. 파투 꽂힙니다. 도로공사 입장에선 아무래도 지금 컨디션과 일정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최대한 오늘 4세트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투 선수의 각도는 제가 봤을 때 연습한 각도예요. 예. 때리고 나서 김종민 감독에게 확인을 하고 있는 파투입니다. 그렇군요. 평상시에 많이 준비가 되어 있던 내용이었군요. 네. 이곤 백어택 알리! 알리의 후위 득점. 정대영 선수가 네트 상단에서 지금 손이 좀 떨어졌어요. 예. 좀 더 깊숙하게 넣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김현정의 페이크 속공. 최종 알리의 가운데 후위였습니다. 확실히 좀 네트와는 공간이 있군요. 네. 떨어지게 되면 수비하기도 어렵고요. 예. 전유현의 표승주. 문정원.
이효희 빈속공 정대영입니다. 정대영 15득점째. 네, 오늘 두 센터가 정말 좋은 득점들이 나오고요. 예. 표승주 선수가 지금 또 센터로 나옵니다. 그렇죠. 전 도로공사에게 있어서 이 베테랑 두 명의 센터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렇죠. 어린 선수들에게는 조금 싫을 수 있겠지만 팀에서는, 팀 입장에서는 정말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유소연의 서브 한달해 이골 백시로 표승주 터치아웃 됩니다. 빨라요. 알리에게 가는 토스 패턴과 표승주에게 가는 백시는 다릅니다. 지금은 정말 낮고 빠른 백시였어요. 네, 수비가 위치 선정을 하기도 전에 지금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요. 콤비가 좋았네요. 뭐 이 정도면 거의 앞에 박정화가 있어도 노마크로 봐야죠. 네, 맞습니다. 11-12 이효희 들고픈 표승주의 디그 이곳 왼쪽으로 줍니다. 강소희 임영호 달아나는 볼을 걷어올렸습니다. 박정아 넘어갔죠. 차스볼 어렵게 살렸고 붙은 볼 처리 박정아 역시 신장의 승리입니다. 예. 신장이 좋은 박정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트 상대를 붙이면은 네. 좀 더 빠르게 때릴 수 있고요. 예. 예, 이때는 수비가 됐고요. 또 한 번 박정아에게 이번엔 조금 더 붙여줬거든요. 네, 손쉽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13-11 서브는 정대영 오늘 블로킹 5개 포함 무려 15득점째 짧은 서브 이군 백어트 블로킹 이소영의 가운데 후위는 거의 맞추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굳이 센터를 줬어야 됐나 싶네요. 지금 예. 알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이드 블로킹들이 지금 가운데로 몰려있는 이 시점에 가운데보다는 알리를 보는 것이 더 좋아요. 그렇죠. 자, 게다가 제스칼텍스는 지금 갈 길이 바쁩니다. 네.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듯한 배윤아였고 이곤 좋았습니다. 푸시로 처리 유소연이 올려줍니다. 이효희 왼쪽 박정아 페인트 언더핸드 연결 강소희 직선 12-14 이효희 세터가 높이가 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곤이 지금 강소희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잘 때려줬습니다. 점수는 두 점 차. 강소희의 서브. 이효희 이동석공 페인트를 놨습니다. 넘어갔어요. 오, 이 볼이 넘어오는군요. 그리고 이효희 왼쪽에 긁어팬 디그. 점프토스 왼쪽. 알리의 강타 라인에 걸칩니다. 그러자 김종민 감독이 지금 어필을 하는데요. 지금 강소희 서브고 네. 한 번에 기회가 온 GS칼텍스예요. 예. 범실 없이 서브를 좀 잘 넣어줘야 됩니다. 사실 조금 전에 뭐 거의 반사적으로 더듬다가 연결이 돼서 넘어갔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실까요? 예, 여기에서 잡았고요. 무릎에 맞고 일단 넘기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알리의 득점. 자, 결국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경기 지연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싶네요. 예. 13-14 한 점 차. 점수는 한 점 차. 바짝 따라붙고 있는 제스칼텍스. 그래서 전이 지금 브로킹 라인은 서브가 강하기 때문에 다이렉트를 조금 준비했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공격 성공률은 42.9% 11득점에 강소희. 강한 서브. 이효희. 박정아 블로킹 커버 됐습니다. 공격 준비 알리 알리가 쏩니다. 임명욱 이효희 박정아 길게 줘야 돼요. 예. 그리고 알리의 강타. 예. 승부는 원전으로 결정을 낼 때 배윤아 쪽으로 결정을 낼 것이 아니라 예. 이효희 쪽으로 결정을 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세다가 급하다 보니까 볼이 짧아요. 됐어. 정아가 가볍게 때려 위에서 빨리 때려야 되는데 힘이 들어가니까 끌고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이 요만큼 올라가는데 스트레이트를 자 정해놓고 스트레이트 직선이 아니고 브루킹 보면 방까지가 돈이 코스란 말이야. 거기 보고 때려야 돼. 하나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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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
박정환 선수에게 욕심을 내서 끌고 내려올 것이 아니라 타점을 잡으라는 이야기고 직선을 때릴 때도 브로킹을 좀 보고 좀 예리하게 때리라는 주문이죠. 예. 조금 전에 주어졌던 경고는 감독 경고, 팀 경고가 아닌 박종희 코치에 대한 경고였어요. 아, 네. 그렇군요. 예. 14대 14 동점. 집중을 네, 외치고 있는 강소희. 두 팀 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 강소희의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집중한 만큼의 날카로운 서브였고 붙었어요. 박정아 올려주는 강소희. 이 자리 역전의 기회 왔습니다. 알리 때릴 수는 없었군요. 다시 올라갑니다. 제자리 점프 연타. 이효희 이동석 골. 수비 됐어요.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 한가해. 알리 오픈 스파이크. 이효희 빅오픈. 다시 역전의 기회 잡아냈어요. 뒤로 올립니다. 박정아. 아, 수비 됐고요. 붙었습니다. 때릴 수 없었던 알리 바로 때립니다. 배유나. 지금 도로공사에는 리베르급 수비수들이 3명이 포진이 돼 있어요. 예. 웬만큼 때려서는 득점이 안 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면 이곤 세터의 이단 연결이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아, 물론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정말 네. 만약에 오늘 도로공사의 승리로 마무리가 된다면 지금 이 포인트가 GS칼텍스에게 정말 아쉬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15대 14 이효희의 서브. 이곤 속공. 직접 어택 커버. 알리의 강타. 임명옥 정확한 위치 선정. 왼쪽 갑니다. 박정아 득점으로. 박정아 정말 쐐기를 받는 박정아의 득점이에요. 역시 클러치 박정아였습니다. 창충입니다. 점수는 16대 14. 두 점 차로 앞서가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오늘 21득점 후에선 5득점 또 블록킹 두 개를 따내고 있는 알리. 파투는 넉 점이 모자른 17득점째를 따내고 있고요. 역시 파투 선수의 후위 득점은 오늘 실종이 됐습니다. 네, 파투 선수가 후위 공격까지 보여준다면 조금 더 원활하게 토스를 할 수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뭐 오늘 다른 선수들이 워낙 잘해주고 있는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네. 파투가 조금 부진을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알리와 파투. 이효희 선수가 서브를 넣기 전에 일단 남영수 주심이 이효희 선수를 불렀고요. 네, 지금 예. 벤치에서 계속해서 지금 자, 조금 전엔 박종희 코치가 우선 한 차례 경고를 받았었는데 이번엔 레드카드와 옐로카드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네. 자, 김종민 감독도 지금 주심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 입장 차이기 때문에. 자, 박종인 코치는 지금 물어보지도 못하냐, 왜 물어본 걸로 인해서 경고를 주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박종인 코치는 지금 퇴장 조치를 받거든요. 네. 심판의 네, 판정은 네. 경기 일부일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좋지 않습니다. 예. 자, 결국 박종희 코치가 퇴장 조치를 받다 보니까 지금 네. 경기장 내에서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점수는 16대 14. 두 점을 앞서가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이효희의 서브. 한다해. 이곤 에이소코 라인에 걸칩니다. 김유리 저 과감했네요. 차상현 감독은 선수들을 질책보다는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예. 결국 박종희 코치가 세트 퇴장 명령을 받았고 속공으로 갑니다. 페유라 오늘 무려 19득점. 팀 내에서는 가장 많은 득점이 바로 배윤아입니다. 네, 장군멍군 속공으로 당했다면 나도 속공으로 주겠다. 점수는 17대 15. 바로 이효희 선수의 자존심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예. 이곤
빌거핀 1소요. 나이스 토스. 예. 이전에 속공으로 결정을 냈기 때문에 배우나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네. 1대1 상황을 정확하게 만들어준 이고은 세터 나이스 토스입니다. 예. 이고은의 세트 앞에서는 김유리의 페이크 속공. 16대 17 점수는 한 점차 김채원. 이효희 가운데에서 배윤아 브로킹. 이번엔 왼쪽 갑니다. 빌거핀 물러서면서 올려줍니다. 20 뒤로 알리 브로크아웃. 17대 17 동점. 그렇죠. 이건 세터 여기저기 줄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예. 알리가 전위에 있을 때는 무조건 알리에게 가야 돼요. 백시로 크로스로 때리고 있는 알리 블록아웃 됐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알리. 이효희 파투 꽂혔습니다. 확실히 레프트에 있을 때보다 조금 시간차성으로 땡기게 된다면 예. 수비도 완벽하게 수비 위치를 잡을 수 없거든요. 예. 사실 GS 칼텍스가 이 고비만 넘긴다면 그렇죠. 충분히 오늘 경기 승산이 있거든요. 또 만약에 5세트로 간다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GS 칼텍스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도로공사 선수들이 베테랑 위주의 경기력 또 네. 체력적인 부담이 따르다 보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렸고 많이 움직여야 했던 이곳 이소영 브로킹! 아, 나이스 브로킹! 처음 돼요! 지금도 배윤아의 서브가 요소요소에 잘 들어갔기 때문에 정대영이 이소영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었고요. 예. 오늘 경기에서만 블로킹 6개 정도요. 저희 좀 더 몸으로 리듬 잘 맞추고. 자 지금부터는 범실이고 저 집중 싸움이야. 괜찮아. 싸다 하면 돼. 자 올라오면 자신 있게 가야 돼. 자신 있게. 밟아가자. 예! 자 제스. 제스 칼텍스가 전반적으로 좀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선수들이 질책하기보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작전 타임이고요. 예. 점수는 19대 17, 두 점차. 지금 여기서 바로 사이드아웃을 돌리지 못한다면 예. 제스 칼텍스 5세트로 가는 길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바로 돌릴 수 있다면 또 분위기는 다릅니다. 예. 문정원 빠지고 정선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높이가 있는 정선아를 넣고 있는 김종민 감독이죠. 이렇게 되면 전위가 정대영의 정선아 파큐예요. 네, 상당히 높습니다. 예. 배윤아의 서브. 짧게 쳤습니다. 이곤 뒤로 알리 블로킹 벽에 일단 바운드가 됐고 가운데에서 정대영 어택하고 있습니다. 표승주의 블로킹 득점. 또 가운데 들어가서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네요. 예. 참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예요. 정말 들어갈 때마다 최선을 다하는 표승주입니다. 센터면 센터 네. 뭐 라이트 레프트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팀에 꼭 필요한 선수예요. 예, 18대 19. 임명욱, 이효희, 이동석고, 정대영. 정말 정대영과 배윤아가 오늘 한국도로공사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정말 대단하고 이효희 세터도 주공격수 파투가 있는데도 정대영을 봅니다. 그러니까요. 확실히 믿고 있어요, 센터진들은. 예. 20대 18, 두 점차. 문정원. 이 문정원 선수가 서브를 칠 때는 볼 리트리버가 살짝 빠져줘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서브 범실. 문정원 선수도 지금 강하게 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코스를 봤는데 사이드 라인을 벗어나고요. 예. 굉장히 미안해하네요. 이건 빠지고 안혜진. 안혜진 선수가 높이가 있는 선수고 예. 좀 직선의 브로킹 강점이 있습니다. 19대 20. 이소영. 파트에 시간차 봐야 돼요. 예, 시간차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브로킹! 표승주! 동점 브로킹! 야, 역시! 20대 20!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파투를 봤었던 표승주입니다. 예, 파투의 타이머 택을 저지합니다. 공을 올라가면 자꾸 찍어내린다니까. 하나 돌려야 돼요, 에이킬에 타임차 똑같이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언니 하나야! 대체! 하나! 고!
파투 선수에게 끌고 내려오지 말라는 얘기고요. 예. 2세트 머리가 깜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속공을 줄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파투에게 기회를 줄 것인지 효승주와 이효희의 가위바위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도로공사는 작전 타임 두 번을 모두 활용했고 GS칼텍스는 한 번이 남아있습니다. 이소영의 서브. 이효희 다시 타임어택 연타. 왼쪽으로 줍니다. 정대영 파투가 잡았고 물러서면서 이효희 오픈 연타 찬스볼이 왔습니다. 갑니다. 칸토휘 이효희 긁어팬 오픈 칸타로 하지만 아웃되는군요. 강소휘의 공격 범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그렇죠. 차상현 감독입니다. 확인을 하고 갑니다. 예. 예. GS 칼텍스 팀에서 블러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블러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입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정확할 정확하죠. 것 같은데 네. 역시 높이가 낮은 이효희 쪽을 겨냥하긴 했는데 그렇죠. 손가락의 움직임은 확인 결과 노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맞지 않고 나갔네요. 예, 손가락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네, 타점을 너무 잡았어요. 그렇죠. 2세트의 타점은 그닥 높지 않습니다. 이제는 GS칼텍스는 4세트 비디오 판독을 모두 활용했고 점수는 21대 20. 이효희 빠지고 전유현은 이원정. 정대영, 이원정, 박정아. GS칼텍스는 전에 강소희, 표승주가 있습니다. 예. 파티의 서브. 플로터 서브 길게. 한혜진. 필고팬 프로킥! 올렸어요. 이걸 넘깁니다. 찬스볼. 이원정은 박정아에게 하지만 살려냈습니다. 강소희 프로킥! 21대 21. 잘 처리해줬는데 이원정 세터도 급해요. 잘 올려줬다면 득점을 낼 수 있는 박정한데 야, 참 세터들의 이런 역할들이 여기서 또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끔 합니다. 그렇습니다. 갓소휘였고 표승주의 서브 짧게 들어갑니다. 서비스 표승주의 역전타. 이제는 역전을 성공하는 팀 GS. 이렇게 본다면 표승주의 카드는 성공입니다. 그렇죠. 아, 대성공이죠. 네, 차성원 감독의 표승주 카드 오늘 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박정아 앞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이효희 박정아 가게 큰 스윙. 22대 22. 박정아 선수 범실 만회해야죠. 자 이렇게 되면 전혀 1세트처럼 예측이 불가능한 4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혜진 세터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도로공사에겐 4라운드 마지막 경기. 정대용의 서브. 아하. 서브 범실. 23대 22. 강소희를 봤던 정대용인데 예. 너무 사이드라인에 붙였어요. 네네. 아, 코스 자체는 굉장히 예리했는데요. 그렇죠. 오, 이곳이면은 저희 불캠을 보시면 어허, 오, 정확했네요. 예. 정말 간발이었습니다. 네. 간발의 차. 강소희, 이효희, 필거팬 잡았습니다. 이제는 세포인트로 가나요. 시간차. 이효희, 다시 박정아 한다해가 때리는 족족코너 올립니다. 알리에강타 블록킹. 이제 5세트로 갈 준비를 마치는 GS칼텍스. 야, 지금 이 수비는 완벽했고요. 역시 받는 일선이 안정적이어야지만 힘을 낼 수 있습니다. 24대 22. 한다혜 리베로 좋은 수비가 있었고요. 아, 한다혜 선수가 네. 지금 박정아의 공격 때리는 족족 그냥 그 자리에서 받아냈거든요. 그렇죠. 강소휘 조금 더 힘을 실어 때립니다. 이효희 외발 이동 속공 하지만 이 볼은 밀렸어요. 4세트 비디오 판독이 남아있는 그렇죠.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선수들 굳이 심판한테 가서 항의할 필요 없어요. 참고로 GS칼텍스는 비디오 판독이 이제 없습니다. 4세트에는 네.
보시죠. 네. 배윤아의 스윙. 손가락의 움직임. 그렇죠. 확실히 움직였습니다. 오, GS 칼텍스의 득점을 인정을 했는데. 그렇죠. 조금 전에 저희가 정답을 미리 저희 SBS 스포츠의 시청자 여러분께는 보여드렸거든요. 네, 이거는 네. 뭐 다시 봐도 그럼요. 네, 확실합니다. 공사 네. 팀에서 블러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배윤아. 네. 알리의 왼손 검지입니다. 확인 결과 터치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배윤아의 득점 그리고 한국 도로공사는 아직까진 4세트 쓸 수 있는 비디오 판독 한 번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점수는 23-24. 그리고 세터를 다시 이고은 선수로 바꿔주고 있는 최성현 감독. 네, 유희 선수의 서브가 조금 짧을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것과 긴 것을 잘 봐야 되고요. 알리 선수가 지금 라이트로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듀스로 가느냐, 5세트로 가느냐. 이효이. 한다해. 이곤 마무리하러 갑니다. 아예 연타 중간에 컷. 그리고 임명욱 박정아 연타. 이소영 알리 오픈 파이트. 듀스가 아닌 이제는 5세트로 갑니다. 야, 제스 칼텍스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했고 견디기 싸움에서 4세트는 앞섭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제 제스 칼텍스는 리그 1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네. 이제 승부는 5세트로 오늘의 최종 승자 누가 될지 확인해보시죠. 장충입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는 11경기, 12경기 정도만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네. 정말 승점 1점이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5세트는 유서연부터 출발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아, 역시 파투 선수 없이 이번 5세트도 준비가 돼 있고요. 그렇죠. 표승주가 스타팅으로 나오고 있는 GS 칼텍스입니다. 초반 집중력이 중요한 두 팀이고요. 예. 5세트로 갑니다. 이고 7번 푸시. 이효이 연타 처리합니다. 잡아내고 있는 이소영. 오른쪽 오픈 알리의 강타. 수비가 됐어요. 다시 킬거펜 블로킹 커버. 이곤 한다해 오픈 스파이크 디그. 이효이 더듬다가 바로 처리하는 알리입니다. 문정원 강타 처리. 이곤의 백토스. 알리 임영욱이 살려냅니다. 길게 보는 박정아. 지금은 코트에는 파투가 없기 때문에 박정아의 점유율 자체는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박정아 선수가 준비 자체를 좀 빨리 해야 되고요. 지금 이 스윙을 마친 뒤에는 정말 힘들다라고 얘기를 몸으로 했던 박정아였습니다. 네, 힘들만 합니다. 말 없이 지켜보고 있는 웜업 존의 파투입니다. 유서연의 서브. 이곤 효승주. 이효의 다시 왼쪽 괴고픈 직선. 한다해 결정 내야 돼요. 오픈 스파이크 블로킹 정대영. 오늘 경기 블로킹 무려 7개째입니다. 네, 한 시즌 최다 블로킹 올 시즌 7개였는데 네. 오늘 또한 7개를 잡아내고 있는 정대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 순간이야. 네가 선택을 조금 더 잘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승부가 안 되면 일단은 오히려 나 좀 놓고 그 다음 거를 뭘 봐야지. 너무 어렵더라고. 됐어 괜찮아. 자 다시 해. 자 제스. 이규현 세타가 지금 첫 볼도 조금 흔들렸고요. 알리에게 두 명의 브로킹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역으로 주고 있거든요. 네. 아닙니다. 알리에게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점수가 좀 벌어졌을 때 역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점수는 2-0. 5세트 초반부터 바로 작전 타임으로 끊어갔던 차상현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대영은 이번 시즌 자신의 한 경기 최다 블로킹 타이 7개째. 이곤 백시로 알리 뒷공간 한다해가 올려줍니다. 이곤 다시 백토스. 알리의 강타 또 한 번 한다해 넘깁니다. 이번엔 찬스볼 도로공사. 임명욱의 천포를 만졌고 이효이 길거펜 한다해가 지키고 있습니다. 짧죠. 알리 블로킹 커버 점프토스 왼쪽 긁어내리는 박정아.
직접 올려주는 정대영이었습니다. 이번에 긁어내리는 박정아. 넬리 끌어줍니다. 이소영. 넬리의 끝은 어딘가요? 많이 흘러나가는 볼이었고 언더핸드 연결. 알리의 강타 불카. 넬리의 끝은 알리였습니다. 비단 연결을 할 때도 그렇고 알리 선수에게 가는 볼 자체가 짧고 붙이면 각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예. 좀 더 길게 안테나 쪽으로 좀 타점을 살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지금도 알리 선수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지금 두 팀 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수요일 이후 지금 3일 만에 지금 다시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팀업을 하던 알리였습니다. 1대2. 외발 이동 속공 높이가 낮았습니다. 받쳐준 뒤에 박정아 터치! 강해요. 심판이 휩쓸 불기 전까지 경기를 진행해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때려주고 있는 박정아예요. 예. 3대 1 두 점차 정대영의 서브. 아, 짧았군요. 서브 범실. 오늘 서브 범실이 많아요. 네. 점수는 2대 3. 그리고 알리의 서브. 오늘 서브 범실 도로공사는 13개, GS칼텍스는 10개째. 짧게 떨굽니다. 언더핸드 연결. 박정아 직선 하지만 아웃됐나요? 네. 공격 범실. 나갔고요. 3대3 동점. 지금 알리 선수가 서브를 잘 넣어줬어요. 박정아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리시브였거든요. 예. 도로공사는 오늘 승리한다면 4라운드까지 승점 최대 33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임명욱, 이효희, 외발 이동 속공, 배윤아입니다. 배윤아는 21득점째. 배윤아에게 볼이 가면 사실 범실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센터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일 수 있고요. 예. 지금도 노마크에 가까운 토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배윤아 선수의 자신의 한 경기 역대 최다 득점은 지난 2015년 10월 27일 KGC 인삼공사전에서의 23득점이었는데요. 네. 이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줍니다. 강소휘 라인 밖으로. 아하, 나갔어요. 강소휘의 공격 범실. 많이 깎았어요. 네, 볼이 짧았기 때문에 직선으로 돌렸어도 네. 그렇게 걸릴 수 있는 볼입니다. 이효희의 서브. 짧게 들어갑니다. 이 공은 빌거펜 디그. 언더핸드 연결. 오픈 스파이크 박정아. 6대 3. 박정아는 박정아예요. 예. 두 번째, 세 번째 세트까지 조용하다가 지금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고 있고 유서현 선수의 좋은 디그가 눈이 부십니다. 네. 조금 리시브가 안 되는 볼을 네가 조금 더 이동을 해가지고 그걸 스피드를 넣어줘야 얘들이 들어가면서 힘이 받치는데 조금 더 빠져버리니까 힘이 안 받치고 볼을 때리게 되는데 그거 한 번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자. 여기서 버티는 거야. 여기서 버티는 거야. 네. 자, 왼손 넣어봐야 되겠다. 가서 왼손 넣어줘. 자, 제스! 이군 세터에게 리시브가 안 됐을 때 좀 안쪽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차태현 감독이고 김유리 선수에게 브로킹할 때 손모양 왼손을 좀 더 깊숙하게 넣으라는 질문입니다. 예. 차상현 감독도 땀을 닦아내릴 정도의 긴장감 속에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 걱정되는 것은 지금 알리 선수가 많이 지쳐 보이거든요. 그렇죠. 힘들만 합니다. 예. 많은 볼을 때렸고요. 6대 3, 수억점차 이효희. 따라가야 하는 제스. 이골 빌거펜 잡아냈고 전이 푸시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터치넷 범실. 제스 칼텍스 김유리가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스 칼텍스가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15점 경기에 점수 격차가 나게 되면 네. 어려울 수 있습니다. 100패 나왔군요. 김유리 7대 3 넉점차 앞서가는 도로공사. 이효희 한다해 왼쪽으로 줍니다. 강소휘 임명욱 뒤로 박정아 브로킹. 다시 박정아 길게 봅니다. 박정아의 득점.
오늘 박정우 선수 14득점째고요. 역시 득점을 내줘야 될 때 박정우 선수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안효진 슬거픈 꽃입니다. 빨라요. 강소희 스윙이 굉장히 빨랐던 강소희고요. 네.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넉점차로 벌어져 있지만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소영의 서브. 이효희 붙은 걸 처리합니다. 뒤에서 올려줍니다. 이 볼을 때리는군요. 뚫고 들어갑니다. 안효진. 아, 정말 빠른 선택을 했던 안혜진이에요. 그렇죠. 예. 5대 8. 그러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김종민 감독입니다. 센터라인 침범에 대한 요청이었을까요? 글쎄요. 리베로가 지금 어택라인 안에서 토스 언더가 아니라 오버핸드로 토스를 예, 한 예. 것을 확인하고 그 가는 것 같군요. 네네네. 이명현 부심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죠. 도로공사팀에서 후위 경기자 반칙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후위 경기자 반칙에 대한 비디오 판독이었습니다. 두 눈이 아주 동그래진 한다해. 보시죠. 잡았을 때 여기에서 네, 토스를 하고 나서 어택라인을 하는 건 상관없고 예. 이전에 어택라인에서 토스를 하게 되면 반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연결이 곧 안혜진 선수의 득점으로까지 연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어택라인 뒤에 오른발을 걸치고 있던 한다혜 선수인데요. 네. 확인 결과 후위 경기자 반칙이 아닌 것으로 네. 판독되었습니다. 네, 후위 경기자 반칙이 아니었습니다. 투수할 때 어택라인 밖에서 있었던 한다혜 리베로거든요. 그렇죠. 뭐 완전하게 어택라인을 넘어서 전위에서 오버핸드를 올려준 연결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5대 8, 석점차 이소영의 서브. 이효희 시간차로 때립니다. 터치아웃 박정아. 문정원 선수 정말 이효희 세터에게 완벽하게 리시브를 해줬거든요. 예. 그 시간차성으로 박정아가 결정을 내고 있습니다. 역시 박정환을 불러들이고 있던 이효희 9대 5 넉점차. 박정환의 서브. 안혜진 가운데 후위 터치아웃 됩니다. 알리 잊어버릴만 하면 또 알리의 가운데 어택이 나오네요. 예. 도로공사에서는 참 부러워할 만한 공격 옵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후위라든지 수비 이후에 결정력이 조금 약간 파투가 지금 있기 때문에 김종민 감독은 부러울 수 있겠죠. 그렇죠. 6대 9. 박민재 서브. 예, 손을 뺐습니다. 서브 범실. 자, 이렇게 되면 도로공사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 10대 6 넉점 차입니다. 5세트에는 범실을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예. 자체 범실이 조금 나오고 있는 GS칼텍스입니다. 그렇죠. 수아문의 배유라. 오늘 경기 21득점. 자신의 역대 한 경기 최다 득점에 2점 타이에 2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수아문 범실. 7대 10 석점차. 다시 집중을 하고 있는 강소희입니다. 서브 범실입니다. 아, 지금은 정말 예리하게 5번자리 측면을 노려봤는데요. 그렇죠. 사실 여자 경기 때 5세트에 이런 강한 서브를 잘 구사 안 하는데 그렇죠. 요즘 좀 젊은 선수들은 확실히 강한 서브를 구사합니다. 예. 공격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예. 우리 리그가 점점 더 건강해진다는 증거인데요. 네. 안혜진 뒤에서 두거평 책선. 아, 좋은 이거 올려주는 임명옥 가운데 들어갑니다. 정대영 안혜진 알리의 강타 굴절이 됐습니다. 볼 밑에서 왼쪽으로 유서영 터치아웃. 12대 7 유서영 선수 과감합니다. 예.
정말 거침이 없어요. 네, 코트에서 많이 보고 싶네요. 예. 아,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유서연. 본인이 갖고 있는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예. 주저하지 않아요. 찬송이 빠졌고 김채원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구정원의 서브. 한혜진 긁어편 알리 터치아웃 됩니다. 8대 12. 각도가 굉장히 깊었고요. 오늘 알리 선수 아주 높은 공격 성공률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오늘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40%를 넘기지 못하는 30% 중반대긴 한데 네. 17득점을 올리고 있는 알리. 아, 서브 범실이 GS 칼텍스의 발목을 잡는군요. 네, 오늘 두 팀 다 범실이 많습니다. 22개씩의 범실이 있고요. 예. 특히나 서브 범실이 많은 오늘입니다. 다섯 번의 선수 교체 카드를 활용한 GS 칼텍스 13대 8. 유서연의 서브. 이곳 돌선 푸쉬 정대요. 자, 안혜진이 아닌 단신 세터 이고은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좀 버거운 상황 아닐까요? 그렇죠. 이고은이 들어왔을 때는 네트 상단 쪽으로 보내주기보다는 네. 살짝 짧게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예전에 승점 2점 매치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퐁당퐁당 승리에 이어서 이제는 연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킬버펜 터치아웃 됩니다. 이소영의 득점. 그렇죠.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GS 칼텍스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고요. 네. 여유가 느껴지는 네. 배유나 정대현과 박정아가 전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표승주의 서브 9대 14. 외발 이동석 공 잡았어요. 올려줍니다. 때려야죠. 알리가 때립니다. 라인 안쪽에 때려줬어요. 물론 지금 점수의 격차가 많이 나고 있지만 네. 안심할 수 없는 도로공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타임아웃 한국도로공사. 그냥 간단하게 A자라고 C에 정아 책임져. 가봐 일단. 김종민 감독이 심플하게 가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지금 정대영 선수를 아베의 길을 띄키고 그리고 박정아에게 결정을 내라는 책임감을 지금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점수는 10대 14. 물론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썰어가고 있는 김종민 감독이에요. 그렇죠. 범실을 절대적으로 나와서 안 되는 도로공사고 예. 박정원 선수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넉점차. 이 넉점차의 기적을 GS 칼텍스가 만들어낼지. 박정원의 강타 왔습니다. 한다해 오픈 스파이크 준비. 푸시로 처리. 알리 이제는 점수 석점차입니다. 차근차근 지금 GS 칼텍스가 도로공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 GS 칼텍스의 홈팬들입니다. 여기서 한 점 더 준다면 오늘 경기 몰라요. 그렇죠. 교승주, 이효희 이제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박정아 이마저도 쉽지 않았고 주먹으로 건네려던 김유리인데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네, 김유리 선수 굉장히 아쉬울 수 있고요. 예. 도로공사 선수들 오늘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경기인데 끝까지 좋은 경기력 보여줍니다. 4라운드까지 34점, 최대 승점은 아니었으나 4라운드를 마친 시점에서 한국 도로공사는 이제 승점 33점이 되면서 바로 윗단계에 있는 3위 IBK 기업은행에 승점 단 2점 차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